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또 갑자기 눈 많이 왔죠? 그러게요. 저 어제 많이 왔었는데 이쪽 안 왔어요? 아, 좀 지역이 딸. 저녁이 왔나요? 아, 여기는 저녁이었군. 서울에 오전에는 약간 비가 이슬비식으로 이렇게 오다가 오후에는 막 눈발이 막 휘날리는데 막 무섭게 오던데. 그래요. 혹시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험생은, 또 하던 거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혹시 뭐 시댁이나 친정 가고 그러세요? 또 가게. 그러게요. 그럼 이제 오늘 숙제, 이제 숙제 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했던 프린트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 프린트 한장 이것만 알아도 이게 70점 된대. 아, 진짜 이거 70점 돼요, 진짜. 우리는 이 프린트 이거 암기 안 하면 절대 고득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파트 독자적으로 한 5개 정도 나와요. 이 파트에서만. 그런데 이제 앞에서 다른 우리 본문 내용 있잖아요. 거기 이 지문이 다 들어가요. 이 제재가. 그러니까 이게 10문제 가치가 있다니까, 10문제.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자기 걸로 소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될 프린트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총 프린트 한 3장 정도 나갈 거 암기해야 될 프린트. 그래서 그것만 솔직히 물론 이제 이게 암기 코드로 해서 이제 외우는데 그게 그럼 다 암기 내용이냐? 아니에요. 암기 사항이 아니라 본문 내용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 중개사법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총 프린트 3장 있는 것만 확실히 내 것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제가 장담해요. 무조건 기본 80은 깔고 들어가는 거야. 80은 무조건 넘는다니까. 뭘안 넘는다고 그래. 그것만 하면 80 넘어요. 저하고 내기에도 좋아요. 저는 100% 이길 자신 있어요. 그거 세 장만 외우라니까. 근데 80이 안 나왔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이 프린트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선배들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것만 확실히 내 걸로 소화하면 나오냐? 진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다 챙기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프린트를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이거 종이 들고 다니면 잊어먹잖아요. 또 이걸 꺼내서 보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 파트, 필요적 취소 하나, 임무적 취소 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갤러리에 저장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중개사법 그 앨범 이름을 중개사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 하면 충분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 때이 프린트 앞뒤로 나와 있는 내용 다 암기해 오는 거예요. 뭘 놀래? 놀래기는 이거 하는 거다 암기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 그래서 연휴 끝나고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한 사람씩. 자, 이렇게 필요적 취소 한번 해봐라. 이제 임무적 취소 해봐라. 이렇게. 저 뒷자리 도망가도 필요 없어. 다 시킬 거예요.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수업 빠지기만 해봐. 이제. 그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들만 시킬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회초리까지 하죠. 자, 그런데 우리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줄, 여섯 줄밖에 안 되잖아,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던 거 여섯 줄이잖아, 이거. 자, 그래서 우리 필요적 취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부는 결격이고, 보조원인 이양은 정상일 때, 이런 사부 제자 관계는 반드시 취소한다. 그래서 필취. 사부가 결격이고, 보조원인 이양이 정상일 때, 스승 제자 관계는 반드시 취소. 이렇게. 그 다음에 임무적 취소. 자, 등기 이사를 뭐 한다? 겸하면, 등기 이사를 겸임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휴전 보상에 거금이 들어가는데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다. 그랬죠? 휴전 보상 거금도. 나중에 찍을 시간 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찍으면 돼, 이제. 나중에 이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한 페이지면 끝난다니까, 암기가. 지금 우리 뿌린트가 앞뒤로 돼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한 페이지야, 이거. 한 손으로 다 가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이걸 못해서 하죠. 나는 근데 도저히 머릿속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시험장에 손에 들고 가도 돼. 오른손에다가 행정처분, 왼손에다가
이거 벌칙 이렇게 써서 손에 들고 가는 방법도 있어. 머리에 담을 수 없으면. 근데 거의 시험 때 되면 이거 다 암기하더라고 그래요, 선생님. 여러분들. 다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자, 결인전 정화거, 기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독감기 임상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격 취소 몇개안 돼요? 양대 부정급. 특히 이거. 이번에 바뀐 거. 그래서 중개사법이랄지, 자, 중개 업무와 관련해 형법에 따른 이제 형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부터 해가지고 횡령, 배임, 또 범죄자한테 조직죄, 뭐 사기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번에 금고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여기 집행유예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2인 거짓 설명 금지.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 한다? 금지. 근데 자격정지는 안 해도 돼. 다 누구한테만 해당된다? 소공사. 그러니까 소공사가 중개 업무 위반했어요. 처벌이 뭐예요? 그럼 무조건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맨날 시험에 나오면 이거 두개 섞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만 확실히 암기하잖아요. 이건 암기 안 해도 돼. 덤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뭐다? 거영의 정사. 거영의 정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 암기만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한 이제 내용들. 자, 실은 이게 더 중요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건 거의 안 틀려요. 이건 다 외워, 어느 정도.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잘 틀려요. 그런데 이게요, 시험 지문에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와.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승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 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 자, 273페이지. 오늘 1권, 2권 다 가지고 와야 되신. 다 챙겨오셨어요? 1권, 2권. 자, 그럼 273페이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안 빠지고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제가 장담한데 99.9% 나와, 이거. 자, 작년에도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자, 승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다가, 자, 이렇게 조금 쉬다가 다시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폐업을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폐업을 하고 이제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폐업하고 재등록한 것은 뭐냐? 편법으로. 자, 그래서 자기 전과 기록을 세탁한다든가, 또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처분 때릴 것 같으니까 얼른 폐업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폐업하기 전 개공사 지위를 그대로 뭐해라? 떠안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 자기 신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승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승계.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등록을 해요. 그럼 폐업 신고 전 개공사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 방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이 만일 폐업했으면 법인은 누가 승계하느냐? 누가? 대표자가. 자, 법인에 대해서는 누가 승계한다? 대표자가 승계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법인의 사원 임원은 승계하나요, 안 하나요? 막그 대립되는데 몰라도 돼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런 것은 너무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 자, 그래서 항상 대표자 간다. 그럼 이제 이 승계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거기 273페이지 보세요. 자, 교재 27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자, 2번과 3번, 이렇게 승계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이거예요. 2번이 위법행위 승계, 아니, 동그라미 2번, 예, 맞아. 위법행위 승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행정처분 효과 승계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일단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효과 승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잖아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만 나오면 어렵다고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난이도로 보면 이거 최상급 수준의 문제인데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냥 다풀수 있는 거예요. 자,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쉬다가 뭐 했다고요? 재등록. 자, 재등록했는데 왜이 사람이 폐업하고 재등록했느냐? 자, 우리 지난번에 행정처분에서 상습범 했죠? 최근 1년 이내 2번 이상이냐, 3번 이상이냐.
그런데 한 번만 더 걸리면 상습범 적용하여 처벌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 이때 업무정지 한 번, 또 과태료 한번 이렇게 얻어맞은 전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번만 더 걸리면 상습범 적용돼요. 내가 처벌이 무거워지니까. 내이 전과 기록을 세탁을 하겠다, 이거 세탁. 세탁을 목적으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등록하고 깨끗하게 나 진짜 중개업하겠다. 자, 만일 폐업을 했으면 이 전권이 세탁이 된다면 상습범 얻어맞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전권 기록이 있어. 그럼 다 세탁해야 하네. 세탁하겠죠? 그러면 이 승계 있으나 마나, 이런 제도. 그 상습범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폐업하더라도 이 전권 기록이 세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전권 기록 어떻게 한다? 떠안고 간다. 그대로 떠안고 가란 얘기예요. 그게 이거. 자, 그래서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 얻어맞은, 이 행정처분 얻어받은 그 효과를 뭐 해라? 그대로 떠안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자, 그거 말하시면 돼. 자, 폐업신고 전 개공서에 대하여, 자, 이렇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이거 출신 폐업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분. 이거 그러니까 얻어맞은 날. 그러니까 이 얻어맞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1년간. 1년간. 그럼 왜 1년간만 승계할까요? 우리 상습권 계산할 때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1년이 지나버리면 상습권 적용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1년간만 승계하는 거예요, 1년간. 그 상습권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폐업함으로써 이게 세탁이 안 되고 그대로 떠안고 가라. 얼마 동안?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러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매돌 며칠 날 처분을 받고, 매돌 며칠 날 폐업을 했어요. 매돌 며칠 날 재등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처분 받은 날, 이걸 가지고 재등록한 날까지 이 기간이 1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걸 따지면 되죠. 이거 따지는 거뭐 어렵어요? 자, 2023년, 자, 7월 1일에 업무정지 얻어맞았어요. 자, 그리고 2024년, 자, 2월, 자, 10일 날 재등록했어요. 승계해야 하네요. 승계해야 하네요?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계산해서 승계한다, 안 한다? 뭐,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이걸 엄청 어렵다고 많이 틀려.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일단 이해됐나요, 이거? 자,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러면 끝나요. 간단해요, 이거. 간단해. 그래서, 1년, 그러면 만일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자, 만약 이게 2월 1일 날 얻어맞았어. 그런데 2월 10일 날 재등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승계해야 안 해요? 그렇죠. 이제는 승계 안 한다는 얘기. 이제 이렇게 찾으란 얘기. 이렇게. 자,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 간단해. 자, 그래서 효과, 행정처분 효과입니다. 이건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 전과 기록 세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년간 떠안고 간다. 그렇게. 특히 시험에 이걸로 장난쳐요. 처분을 가지고 폐업일로 장난을 많이 쳐. 그러니까 폐업일이 아니라 뭐다? 처분일. 그 다음, 위법행위 승계.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자, 우리 2번을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봅니다. 27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이것도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 위법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위법행위란 말은 뭐냐? 자, 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하고, 자, 어느 정도 쉬었다가 재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예요. 여기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야. 자, 그럼 이 위법행위가 어떤 거냐?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이렇게 폐업하기 전에, 자, 폐업하기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적발이 됐어.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이 행정처분 때리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냐? 야, 이러다가 나 등록 취소되면 큰일 나겠다. 얼른 폐업하고 도망가야지. 하고 폐업하고 도망간 거야. 그래놓고 이제 한몇 개월 지나서 이제 나 잘못한 거 이전 먹었겠지 하고 다시 등록해. 그럼 이거 행정청이 이전 먹어야 돼?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고 있다가 패야지. 이렇게 잘못 저지르고 행정처분 때릴 것 같으니까 얼른 폐업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내버려두면 그럼 행정처분 얻어맞을 사람 하나도 없게? 그럼 여러분도 행정처분 저지르고 걸리면 어때? 다 폐업했다가 한 일주일 있다 또 등록하게 다 그러게. 그럼 행정처분 얻어맞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너잘 만났다. 그리고 해당 처분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 한다. 자, 그래서
재등록 개공사 이렇게 폐업했다가 재등록했어요. 재등록 개공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이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처분 할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너잘 만났다 하고 팬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패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때립니다. 특히 이제 폐업 기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폐업 기간. 그래서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때리는데 예외로 이걸 고려했더니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어떤 경우 처분하지 않나요? 자, 이두 가지. 그럼 보십시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나면 너 그때 등록 취소 해당하는 잘못 저질렀지? 하고 등록 취소 때리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폐업 기간이 얼마 지났냐? 무려 3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난 거야. 그럼 3년 지냈을 때는 이걸 처분하냐? 이때는 안 한다는 얘기야. 자, 또 만일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했는데 이 폐업 기간이 이번에는 1년이 지나면 또 이때도 마찬가지 업무 정지 처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때는 안 합니까? 우리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숫자 우리 3년밖에 없었어요? 뭐 고민하고 생각하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 결격 기간 얼마예요? 그러면 무조건 몇 년? 3년. 그리고 무슨 기간이란 말 나오면 그 기간 동안 이러면 돼.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기간. 뭐 자격 정지란 말 나오면 자격 정지 기간. 이거 두 개만 돼. 그리고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될게 뭐예요? 가석방 하면 뭐예요? 잔연기 플러스 3년. 그리고 집행유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2년. 그렇지. 다 실은 4개밖에 없어, 이거. 그럼 봐봐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3년의 결격 기간을 알아서 보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3년간 결격인데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3년간 결격 기간을 보냈단 얘기야.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이때는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다음 업무 정지 같은 뭐예요? 1년. 조심하세요. 6개월 아니에요. 우리 업무 정지 최고 한도가 6개월인데 6개월이 아니라 얼마? 1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폐업하고 반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1년간 영업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반대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 지금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온 지문 이거야. 폐업하기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언제 잘못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폐업 기간을 따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폐업 기간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폐업한 날짜와 그 다음에 이 재등록한 날짜, 이거. 여기서는 이걸 따져야 돼, 이거. 아까 이거는 뭘 따지라고 했어요? 처분일로부터 1년이죠. 근데 여기는 폐업 기간을 따져야 되니까 언제 폐업을 하고 언제 재등록했느냐? 이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며칠 날 폐업하고 매월 며칠 날 재등록했다 그래. 그럼 이제 그 기간을 따져서 3년 지났느냐, 1년 지났느냐 이거 찾으면 돼요. 아, 이거 기간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이제 문제는 이때 어떤 위반 행위를 저질렀느냐. 아, 우리 기출 문제는 친절하게 등록 취소 해당한 거 이렇게 써줘. 근데 제가 낸 모의고사는 이말안 써줘요. 저는 이중 소속을 하다가 걸려서 폐업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중 소속이 어디에 해당해? 등록 취소인지 업무 정지 이걸 찾아야 돼. 제가 낸 문제는 이렇게 내. 더 어려워 오히려. 근데 기출 문제는 이거 친절하게 써줘. 등록 취소라고. 아, 그럼 몇년 찾으면 돼요? 3년. 그다음에 업무 정지면 얼마? 1년. 저는 업무 정지 이거 안 써줘. 계약서, 거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서 이제 폐업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업무 정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야 돼. 이제 그게 등록 취소인지 업무 정지.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써줬어. 쉽게. 근데 이제 위반 행위 자체를 써놓고 이제 폐업 기간이 얼마인지 해서 이게 만일 잡아봐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데 폐업 기간이 딱 2년 지났어. 2년. 그럼 이제 이게 등록 취소에 해당하면 어때요? 3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3년 안 지났으니까.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업무 정지는 1년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해당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인지 업무 정지인지 이거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그냥 쉽게
그냥 다 써줬어, 이거. 근데, 자, 안 써줘도 이제 어때, 우리가? 이거 다 암기할 거니까, 이번 설 연휴 때. 다 암기할 거니까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다 있다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다시 이제 두 가지예요. 정과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왜? 상습범 따져야 되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는 그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을 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폐업기간을 따져서 등록 취소는 몇 년? 3년.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돼. 반대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자, 이제 등록 취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자, 폐업을 하고 재등록했는데, 폐업 기간이, 자,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자, 폐업 기간이. 자, 그럼 2년밖에 안 지났으면 3년을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죠. 있죠. 그러면, 자, 우리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우리 몇 년간 결격? 우리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 3년간 결격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이 결격 기간을 따질 때, 이 폐업 기간을 공지해 줍니다. 본인이 알아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결격 기간 일부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년에서 2년 빼니까 얼마? 그렇죠. 이 경우는 1년만 결격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 돼. 이거.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재가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그 저기 결격 파트 있잖아요. 결격 파트, 등록 취소에 이 말이 나와요. 등록 취소에. 자, 그래서 그때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아직까지 이것은 출제가 안 됐어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출제가 안 됐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그래서, 자, 총 결격 기간에서 뭘 공지한다? 폐업 기간. 3년의 결격 기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승계에 대해서 어때? 이해됐나, 이제? 괜찮아. 이해 안 돼도 또 다음에 할 거니까. 또잘 이해 안 되면 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관련 사항인데, 자, 이제 우리 등록 취소와 관련 사항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74페이지. 자, 2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제 등록이 취소됐어요. 거기 파란색 글씨 있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반납한다고요? 7일, 7일.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누가 반납해요? 거기 니은번에 보면, 니은번. 법인이 해산해서 취소를 하면 누가 반납한다고요? 대표자. 자, 여기 조심하세요. 임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여기 임원, 사원, 임원 안 들어갑니다. 누가? 대표. 근데 우리 저 뒤에 내수 신청 대리 파트는 임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대표자만, 우리 중개사법은. 그다음. 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우리 등록 절차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그다음에 등록증 교부했을 때, 그다음에 분사물 설치했을 때, 그다음에 휴폐업 신고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처분. 그리고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 총 6개. 그때 있었어요. 앞에서 했던 것들이요. 다시 한번 나온 거. 자, 다시 한번. 그다음. 자, 등록이 취소되면 간판 철거하라.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우리가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는 경우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철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거세 가지 있었어. 이거 어떻게 암기했어, 우리가? 오,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 대단해. 자, 입회취. 사무소 이사 갔을 때.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 더 이상 영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간판 철거하시오.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지체 없이 해서.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등록이 취소된 원칙적으로 뭐다? 3년간 결격. 그런데 아까,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하고 재등록했어요. 폐업 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때는 얼마? 2년을 공지하니까 얼마? 1년. 이렇게 된다. 그 원칙은 3년인데. 자, 다 했던 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274페이지, 275페이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276페이지 보세요. 자, 276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또 우리 수험생들이 잘 틀려요. 이상하게 어려워요, 이거. 자, 이번 자격 취소 관련. 거기, 자, 자격 취소와 관련한 위반 사실 통보 중간에 2번,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내용이야. 자, 동그라미 1번.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우리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서로 달라. 왜냐면 우리가 자, 여기서 지금 자격을 취득하면 여러분한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경기도지사. 그럼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서울 강남에서 개업했어. 그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누구다?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만일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럼 당연히 누구야? 서울시장이 관할이니까 서울시장이 적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시장이 적발을 해서, 자, 여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적발을 해서, 여기,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거칩니다. 그럼 우리 자격증과 관련해서요. 자, 이거, 우리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자, 자격 취소는 뭘 거친다고요? 취소는 뭘 거친다? 청문, 청문. 그리고 자격 정지, 정지는 뭘 거친다? 의견 제출. 할말 있으면 해봐라. 아, 그랬잖아요. 아, 이거 거쳐.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청문이나 의견 제출 이런 절차, 이런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거치고 누구한테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뭐해라? 통보해줘. 그러니까 앞으로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누가 관할한다? 교부한 사람. 그러니까 교부한 사람이 취소도 하고 다 해, 다. 그러니까 사무소 관할은 자기 관할이니까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절차만 거치고 최종 처분권자인 누구에게?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뭐한다? 통보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교부한 사람이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예외 하나도 없어.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이 한다 이러면 돼. 예외 하나도 없어. 무조건 교부한 사람이 한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절차만. 그런데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절차란 말 빼고 처분을 다한 다음에 처분을 이행한 후 이렇게 장난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처분은 뭐 돼? 처분은 교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절차만 거치고 그래 절차. 자, 그다음.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누가 등록 관청. 자, 등록 관청 이제 중개사무소 이제 단속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자, 소공사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각했어. 자, 그랬으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오직 자격 정지에만 있는 절차. 자, 이거 오직 자격 정지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자격 정지. 자, 이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오냐. 자, 첫 번째, 누가? 등록 관청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자격 정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 지금 이거 다 바꿔치기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다 바꿔치겠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 자격정지를 자격 취소 사유로 바꾸고, 또 이것을 지체 없이를 7일 이내에 또는 5일 이내에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다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니까 오직 자격정지에 있는 만 절차. 이거 체크. 자, 그 다음. 자,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도 이제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278페이지. 278페이지 맨 위에. 자, 그러면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자격증 취소당한 사람은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아니,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자, 이거 꼭 기억해. 이번에 바뀌었어, 이거. 자, 이번에 바뀐 거예요. 반납이 그 밑에 있는구나. 동그라미 2번이 반납이고, 지금 동그라미 1번 내용 먼저. 자, 278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했어요. 자, 항상 이때 시도지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교부한 시도지사죠. 자, 이렇게 자격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5일 이내에,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에게는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는 통보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 다 통보하는 걸로. 그냥. 왜냐면 지자체 장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이렇게 보고한다고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걸 보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뺀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다 보고하라 그러니까, 보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바꾼 거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에 다 뭐다? 통.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건 5일 이내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취생활은 5일은 해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통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보고가 사라 없어졌어, 지금. 자취생활은 5일은 해야 그래도 자취생활을 좀 해봤다 하고 보통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그래서 자취생활 5일 했다고 뭐 이라? 통보한다. 이러면 돼, 이제. 자취생활 나 5일은 했어요 하고 뭐 한다? 통보. 누구한테? 국장과 다른 시도의사. 자, 국장과 다른 시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국장과. 그럼 이제 국장과 다른 시도의사입니다. 그럼 자취생활은 5일은 했다고? 뭐, 국시, 이걸 바꿔서 시국에 그럴까? 이 시국에, 요즘 시국에 자취생활을 5일은 했다고 통보했다, 뭐, 한다든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오직 자격 취소에만 있는. 이거 바뀐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나와요. 이미 내놨어요. 자, 그 다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그럼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럼 며칠 내에 반납한다고요?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아까 등록증도 며칠? 7일. 자격증도? 7일. 그래서 반납은 다 며칠? 7일. 그래서 우리가 반칠이. 반납은 다 7일이다. 7뜨기 하듯이 반칠이, 반칠이. 반납은 다 며칠? 7일. 7일. 이렇게. 근데 자격증에는 이말 한마디 더 있어.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 내야 돼, 사유서. 등록증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자격증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나 분실했어요 하고 반납 안할수 있잖아요. 그 사유서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돼서 자격증 반납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딴 건데. 그래서 보관하고 싶어. 근데 이 자격증은 어때? 누구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래. 그래서 이거 꼭 반납하고 사유서까지 써라. 이 말까지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우리 암기 아까 사유는 대부분 암기하는데 이런 내용이 질문에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해. 이거는 걸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 자격 취소 몇 년간 결격? 3년. 3년. 그런데 자격 취소만 유일하게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기억나나요? 자,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못 봐요.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이거 두 개. 자,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자 5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벌칙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자, 281페이지. 자, 근데 뿌린트 꺼냈어요. 자, 우리 책으로 보면 복잡합니다. 자, 또 뿌린트로 정리합니다. 자, 뿌린트, 암기 뿌린트. 자, 오늘은 이제 뒤쪽에 있어요. 암기 뿌린트. 우리 거기 친구, 없어? 사물아, 얼른 가져와야 돼, 얼른. 아, 여기 있네. 하나, 얼른 그거 봐. 자, 다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벌칙입니다. 자, 벌칙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행정 형벌과 질서벌. 그리고 형벌은 다시 3년 3천짜리, 1년 1천짜리. 그리고 질서벌, 이걸 과태료라고 그랬죠?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뭐예요? 하면 뭐겠어요? 3년이야, 뭐예요? 이거. 이게, 아니, 3천만 원 벌금보다 이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하면 뭐겠어요? 3년이야? 징역.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게 이거예요. 뭐 아까 행정처분은 그냥 취소되면 되잖아요. 근데 징역은 우리 깜빵 가야 되잖아. 가장 무거운 거.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은 뭐다? 3년. 그러니까 너 얘기 들었어? 뭔 얘기? 이번 우리 옆에 그 어디 부동산 있잖아. 그 사람 이번에 중개사법 위반해서 사형당해 죽었다더라. 이런 말 있어 없어 우리? 없어요? 3년이 최고야. 그러니까 크게 한탕하고 잠깐 학교 갔다 오고 괜찮아요? 아,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 이거 처벌이 이거. 자,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해당하는 잘못 저지르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징역보다 벌금 많이 때리고 그래. 징역까지는 안 때리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년 3천짜리입니다. 자, 먼저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무등록업자. 등록 없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죄질이 나빠. 행정청을 속여서 하는 거잖아요. 가장 나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쟁이. 자, 우리 지난번 했잖아요. 금쟁이. 자, 매무수거. 이것은 1년 1천. 그 다음에 증직투시단. 기억나나요? 그래서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업 하지 마. 그리고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 조장행위. 그 다음에 시세 조장.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부당 공동행위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직투시단. 이게 뭐예요? 이게 금지행위. 자, 1항에 있는 거. 33조 1항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유가 강제 방해. 이것은 뭐예요? 2항. 이것은 일반인들이. 자, 일반인들이 개공사 업무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5개 있었잖아요. 5개. 자, 자기네끼리끼리 아파트 분양 회원끼리 카톡이나 밴드를 통하여 가격 담합을 하고 중개사무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광고해달라.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 그렇게 해서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거기다 몰빵하고 난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여기 왕따 시키고 그리고 뭐 한다? 광고도 못하게 뭐 한다? 방해. 5개. 이렇게 그걸 우리가 유가. 유가 강제 방해. 굳이 외운다면. 근데 안 외워도 2항 있는 거니까 이게 자 3년 3천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무부 증직투시단 그리고 이제 2항 있는 유가강제방해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년 1천 보겠습니다. 1년 1천이 좀 많잖아요. 자 먼저 보조원 고용인원 초과. 자 이거 얼마? 개공사와 소공사 숫자 합한 수의 몇 배? 5배 초과하지 마라.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보조원 고용인원 초과. 그다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다 1년 1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고 이중 사무소 구분해야 돼.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이것은 필취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중 사무소는 어디에 들어가요? 임취. 이것 좀 구분해야 돼. 형벌은 다 똑같이 이중자 들어가는 건다 1년이에요. 그다음에 등록증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으면 1년 1천인데 이번에 이것도 순서됐어.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거예요. 뭐예요? 알선. 이거 추가됐어, 이거. 자, 이제 알선한 사람도 1년 1천입니다. 이거 추가됐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고로 증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1년 1천. 그다음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요, 정보망 운영 관련 의무 위반 그랬죠? 그럼 운영 관련 이 의무가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뭐예요? 오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시오. 그 다음에 다르게 공개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개공사 차별 공개하지 마시오. 기억나나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의무 위반. 의무 위반. 그 다음 비밀 준수. 이거 기억나시죠? 비밀 준수. 자, 1년 1천. 근데 유일하게 이것만 뭐다? 반의사 불발죄. 통틀어 유일하게 이것만 반의사 불발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한 사람들 있죠? 자격이 없으면서 사칭한 사람.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입니다. 떴다방, 떴다방. 그 다음 사무소 명칭. 이것은 누구냐면 이것은 개공사 아닌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자 사무소 법정 문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쓸 때입니다. 개공사 아닌 자. 자고로 개공사 아닌 자 그럼 무조건 다 뭐다? 1년 1천. 또이 사람이 하나 더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 두 개.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가 뭐 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했다. 그러니까 개공사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1년 1천. 이두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쟁이. 아까 나왔죠? 우리 매무수거. 자, 매무수거는 뭐다? 1년 1천. 자, 그럼 개수가 많아요. 근데 개수가 많다 그러면요. 3년짜리 외우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것만 외워도 답은 나오는데.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스토리 있어요, 스토리. 스토리를 외우면 간단히 끝나요? 자. 아까 보조원인 누구의 2항이 있었잖아요. 보조원인 2항이 사부를 잘못 만나서 중개 업무를 제대로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어. 사부가 결격이었잖아요. 아까 사부가 결격해가지고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좀 배우면서 자격증 따가지고 자기도 중개업 하고 싶었는데, 아, 사부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중개업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 없어?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무실 이제 나와서 지내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동차 정비사를 만났어. 자, 정비사.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대. 그러니까 자기도 일좀 해야 되겠어. 자, 정비만 가지면 좀 먹고 살겠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중개사무소 잠깐 일하던 기억이 나. 근데 그때 제대로 배웠으면 자격 따가지고 적법하게 등록을 하고 했을 텐데, 사부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도 못한 거야. 그럼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이제 그때 기억을 해서 내가 그러면 불법으로 한번 중개업을 해보겠대. 무등록으로. 그래서 무등록으로요, 어떻게 하느냐. 떴다방, 임시 중개 떴다방 하나 차리고요. 가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달고요. 불법으로 맨날 광고하면서 금쟁이만 저지르더라, 이 말이야. 자, 이러면 끝나. 자, 떴다방 차리고 간판 달고 불법으로 광고하면서 금쟁이만 저지르더라. 그럼 끝나. 자, 누가? 보조원인 이 양이 누구 만나서 살다가? 정비사 만나서 살다가 자기도 뭔가 중개업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사부를 못 만난 바람에 떴다방 차리고 간판 가짜로 달고 불법으로 광고하면서 뭔만 하더라? 금쟁이, 매무수거 금쟁이 이것만 하더라. 그럼 끝이요, 1년짜리.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조원이 이 양이 정비사 만나서 떴다방 차리고 가짜 명칭 달고 광고하고 금쟁이 하더라. 어때, 다 끝났죠? 응, 끝났어. 할거 없다니까, 우리. 설 연휴 때 이거 다 하고도 남아, 이거. 설 연휴 때. 설 연휴 때 이거 외워야지.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학원비 보태야지 하고 밤새 고수도 치고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우리 리듬 깨지면 안 돼. 우리는 리듬이 깨지면 안 돼. 수험생 가장 중요한 게 리듬이에요. 컨디션을 저게 다 맞춰놨는데, 날밤 새우고 막 고수도 치면 이제 완전 리듬 깨져가지고. 큰일 나. 이거 외워. 남들 고집 쳐도 옆에서 이거 외워. 보조원인 이 양이 뭐 했든 남들 물어봐도 신경 끄라고 그러고. 자, 그다음 500만 이제 컷. 자, 이제 형벌 끝났고. 자, 운영 규정 위반. 이건 누구예요? 거래 정보 사업자. 아까도 나왔죠. 운영 규정 위반 뭐예요? 아니, 그건 말고 그것은 운영 규정, 운영 규정. 그래서 운영 규정 만들어서 승인 받고 변경 승인 받고 운영 규정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상 명령. 그러면 이제 정부 사업자도 누가 감독기관이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야, 자료 제출해, 보고해. 이제 이런 거 했을 때말안 들은 거. 이게. 그럼 이거 두 개는 누구냐?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하세요.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럼.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럼 영감이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 그렇지. 영감이, 그 영감이 아니라, 자, 거래정보 사업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영감하면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 다음, 이제 다 협회예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해라. 우리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기억나시죠? 공시하는 거. 그 다음에 개선명령 내렸는데 말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감독상.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 제출해, 보고해, 말안 들었다? 이거. 그 다음에 시정명령 내린다고 했죠. 누가 내려요? 국토부 장관. 또 임원에 대한 징계힘 요구했는데 말안 들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사. 자, 이제 누구한테? 금감원장한테 부탁해서 조사 맡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방해하고 말안 들으면 이것도 여기 해당돼. 자, 그러면 협회는 이거 다섯 개. 자, 순서대로 공개 감시죠. 협회는 똑바로 하는지 공개 감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개 감시 조를 짜서 이거 공개 감시죠. 협회는 어떻게 한다? 공개 감시한다. 협회는 공개 감시한다. 이러면 돼요. 공개 감시죠. 끝이요. 다섯 개. 그다음. 이제 개공사들한테는 자, 확인 설명 똑바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어요. 2년마다 받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당 광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허위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속이는 광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 보조원 고지. 저 보조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거 안 하면 500만. 근데 이 보조원 고지 안 하면요. 이거 보조원만 500이 아니라 개공사도 500입니다. 이거. 우리 양벌 규정처럼. 근데 이제 개공사가 관리 감독상 주의 무를 다 했다. 그러면 그때는 개공사는 500만 원 과태료 안 받아요. 이것도 조심하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인데,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우리가 인터넷 광고할 때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결과를 이제 여기 업체 있잖아요. 이들 업체한테, 야, 자료 제출 좀 해. 보고 좀 해. 했는데, 그건 말안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이라고. 그럼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보존이 확연하게 부당 광고하면 뭐다? 500. 자, 보존이 확연하게 부당 광고하면 뭐다? 500. 이러면 돼. 보존이 확연하게 부당 광고하면 500. 이렇게 하면 딱 돼. 자, 다 끝났잖아요. 500만 원. 개수가 많은데 간단해요.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협회는 공개 감시죠. 확연한 부당 광고. 끝. 그 다음 100만 원. 자, 100만 원도 개수가 많은데 간단해. 자, 휴업폐업 재개 기간병이 단순히 뭐 한다? 다 신고 안한 거. 우리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게시 의무. 우리 사무실에 게시해야 되는 거 있죠? 등수사보자. 그거.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10일 내 해야 되는 거안 했다. 이전 후. 그 다음,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기억나나요? 5개 광고물에 등록 중에 기재된 성명 표기하라. 그거.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기. 이거 법정 문자 쓰는 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둘 중에 하나 꼭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된 사물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자, 우리 표시 광고할 때 뭐예요? 나 개공사예요. 명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소면 가정용, 뭐 방개개 입주관 해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 위반. 그런 것들은 다 100만 원. 그 다음에 등록증 받는. 아까 며칠 내 받나 봐라. 7일, 7일 받는.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설명 가곡 증서 교발. 이거 중개가 완성됐을 때. 전 어디에 가입했고요. 금액은 얼마고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요. 이거 설명도 하고 사본도 교발했다. 이거 보증 설정. 그 다음에 자격증. 이것도 며칠 내에 받나? 7일. 그러면 이제 이건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 자. 이거. 휴게소 광고물 명칭 표시 등 봅시다. 보자. 안 보여주면 100만 원. 이렇게. 휴게소 광고물 명칭 표시 등 보자. 근데 안 보여주면 뭐다? 100만 원. 간단해. 할게 없어. 뭐 설날까지 가기도 전에 다 끝났어, 우리. 그래, 안 그래? 우리 다 끝났어, 우리. 자, 휴게소 광고물 명칭 표시 등 보자.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할게뭐 있어, 우리 할 게. 할게 없어. 자, 그 다음. 자. 과태료는요, 또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자, 과태료, 우리 교재 봅시다. 우리 교재에, 286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죠? 286페이지. 자, 280, 과태료 부과하는 거맨 마지막에 있어요. 과태료. 거기 100만 원 밑에, 거기. 네, 거기. 왼손 지푼 데 있는데. 거기. 맨 밑에. 자, 과태료 부과 징수 봅니다.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근데 간단해요. 자, 뭐냐면, 아까 거래정보사업자,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공개 감시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다 뭐예요? 다. 다 조직이나 단체죠. 법인이잖아요. 이들은 누가? 국장. 왜냐? 국장이 여기 지정을 해줬고요. 협회 누가 국장이 인가를 해줬고요. 여기 감독, 모니터링을 누가 해요?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담당하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국장이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담당자가 때린다 이러면 돼요. 그다음 중개 관련 위반 개공사와 그다음에 보존 아까 저 보존이에요 고지 안한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그다음에 자격증은 반납 안 했어. 7일 내. 자격증은 무조건 누구?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때려요. 그다음에 연수기역도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개공사가 무엇을 위반했을 때 누가 얼마 과태료 때린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간단히 아 담당자. 그리고 이제 그게 500만 원 사유인지 100만 원 사유인지 이제 접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 교재를 보면 287페이지 봐봐. 이제 과태료 개별 기준이 쭉 나와요. 그 500만 원에 그 표를 봐봐요. 500만 원 이하짜리 쭉 표가 나와 있고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100만 원 이하 표쭉 있잖아요. 자, 이거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에?
어때? 외우고 싶어요? 외우고 싶으면 저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 그 위반 사유가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까지 좀 외우기는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맞추면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거.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찍어서 맞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럼 저 이제 형벌까지 다할 거예요, 형벌. 형벌 봐봐요. 앞으로 넘어와 봐요. 막 이제 형벌. 응?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 막쭉 보면 형벌 막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이를 다 어떻게 외울 거냐고, 이거. 그 사유까지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여기서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283페이지 한번. 거기 양벌 규정이란 말 나오죠? 이거 우리 고용인 할때 기억나, 고용인. 고용인이 형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형벌 고용인한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개공사에 너도 벌 받아라. 이때 개공사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 그랬어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때.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럼 우리 교재의 내용은 너무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보지 마시고, 뿌린트로 암기하세요. 그러면 뿌린트 앞뒤로 이렇게 암기하시고, 대신 아까 그 관련 사항 있잖아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관련 사항. 관련 사항. 그래서 반납은 7일 이내하고,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승계. 그 부분만 여러분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해서 법령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이 뿌린트. 설 연휴 때다 암기해 오기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나는 올해 반드시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 있는 사람은 외워오세요. 그리고 뭐 세월이 좀 먹냐,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자이 과목 이제 교재 2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이제 좀 체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신고 이제 하는 거 절차적인 법이에요. 따로 따져 보면.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제 내용이 꽤 이제 그법 조문 내용이 다 실려 있다 보니까 분량이 많게 보여요. 분량이 많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만 딱딱 체크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막 복잡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이 딱딱 잡으면 이거 다풀수 있어요, 이 파트는. 그리고 이 파트는요, 막 꼬아서, 우리 중개사법처럼 꼬아서 이상하게 내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법조문 있는 내용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 따기가 더 수월해요. 근데 이제 괜히 분량이 많아 보이고 그러는데, 대신 이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하시고,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오히려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되는, 거기 법, 재정 목적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신고제도. 305페이지 보세요. 이제 305페이지. 자, 맨 밑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이 용어도요, 거기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 뭐냐면 토지하고 그 다음에 뭐다? 건축물. 자, 이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중개 대상물하고 어때요? 다르죠? 그리고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하고도 다르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토지와 건물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등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한 이 부동산 있잖아요. 자, 방금 말한 이 부동산에 뭐가 추가되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추가돼.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자, 그런데 분양권은 잘 알지만 여기 입주권 조심해야 될게 우리 중개대상물에서 입주권 뭐라고 돼 있냐면 장차 뭐라고 해? 이 분양권은 장차 건축될 건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되고 여기서 뭐로 있어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입주권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건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입주권 있죠?
그리고 빈집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 자, 그 입주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이걸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 뭐하고 똑같다? 분양권하고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가리키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은 이게 뭐, 이게 바로 우리는 뭐가 되더라? 신고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신고 대상물하고 뭘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개 대상물. 자, 이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 신고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 분명히 차이죠. 우리 중개 대상물은 뭣도 들어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중개 대상물 범위가 넓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제 이걸로 바꿔치기 해서 내요. 신고 대상물, 중개 대상물 이거 언급에서 함정을 파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신고 절차인데요. 자,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거 우리 책에는 없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자, 교재는 없어요. 자, 먼저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고 관청 찾아가서 신고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 관청 이걸 검토해서 뭘 주느냐? 신고 필증을 발급해줘요. 지체 없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이제 검증인 절차, 또 조사, 이제 조사 세부적인 조사 절차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고와 관련하여,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신고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등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자, 신고 대상 물건은 뭐고, 신고 대상 계약은 뭐고, 구체적으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내용이 거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신고 대상 계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07페이지 봅니다. 자, 307페이지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우리 방금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랬잖아요? 자, 거기 첫 번째 박스 안에 봐봐요. 박스 안에. 자, 307페이지 메인에 박스 안에. 거기 부동산 매매 계약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신고 대상 뭐예요? 이게 신고 대상 물건이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은 이거예요.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오직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 우리 다른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오직 매매 계약. 그 다음 또, 다음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급 계약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런데, 자, 우리 교재대로면 저기 파란색 번호 2번에 나와 있잖아요. 자, 307페이지 중간 정도 파란색 번호 2번. 자, 여기 이 법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법률들은 그럼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런데 실은 안 외워도 돼요. 자, 이들 법률에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을 받는 계약이던데, 여기 공급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분양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해요? 분양계약. 분양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받는 게 뭐냐면, 토지,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이에요. 토지나 상가나 주택. 그러니까 이거죠. 토지나 상가나, 이 건축물은 상가나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분양받는 거. 그럼 말은 공급 계약이지만 이거 분양 계약 이것도 뭐하고 같은 거 이거? 매매.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걸 사는 걸 우리가 분양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이제 이들 법률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급 받으니까 이걸 꼭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토지나 상가나 주택을 공급받는다. 자, 그럼 이제 산업 입지 개발형 이건 토지고 도시개발법도 토지잖아요. 이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뭐예요? 그 여기가 뭐가 들어가? 그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도 다 이제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거 간단하게 이제 그냥 빈집 특례법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니까 이건 주택을 공급받는 거고, 주택법이니까 주택이고, 택지 개발이니까 토지 공급받는 거고, 건축물이니까 여기는 주택이나 상가나 다 해당되죠. 이런 것들 공급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 외워도 되는데 이제 막 사람들 하도 외우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럼 이렇게 외우세요. 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 그 다음에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렇게.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거기
순서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굳이 뭐 말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자 그러면 공급계약입니다. 여기서 토지, 상가, 주택 이걸 공급받는 걸 얘기해요. 한마디로 분양계약도 그러니까 신고 다 해란 얘기예요. 분양. 그다음 또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박스 안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거기 기역 니은인데 첫 번째 기역입니다. 기역.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양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통하여 우리가 뭐가 주어지냐면 분양권이 주어지잖아요. 예, 분양을 받으니까. 그래서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 주어지죠. 그럼 이걸 말하는 거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을 때이 지위가 바로 뭐냐? 이 분양권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럼 이 지위를 매매한다 그러면 분양권을 또 판다 이거야. 우리가 보통 분양권 전매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양받는 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분양을 받으면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 그때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도 신고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 지위가 바로 분양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특례법에 따라 자,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료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는데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 정비법 배우잖아요. 그럼 정비법에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있죠? 그럼 만일, 자, 우리, 보통 이제 오래된 우리 5층짜리 주공아파트 있죠? 거의 이제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요즘 다 이제 뭐 이거 재건축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 5층짜리 이제 주공아파트가. 그러면 여기 이제 입주민들, 세대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조합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들한테는 뭐예요? 앞으로 이거 허물고 높게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그러면 동호수를 이들은 지정해서 미리 로얄층 다 받죠. 그걸 조합원이 주거예요,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남는 세대는 뭐예요? 남는 세대는 이제 추가로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일반 분양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도시 및 주거 환경과 이것도 맞죠. 이제 일반 분양했을 때 분양권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이건 입주권 얘기하는 거야. 즉 세대주들한테 주는 거. 그럼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이미 동호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서 좋은 거 로얄층 빼잖아요, 자기네들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 어때요? 본인이 직접 입주할 수도 있지만 할수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예전에 주공아파트 여기서는 살 때는 그렇게 비용 부담도 없었는데 새로 좋게 지어지니까 자기 분담금 내야 되지. 또 관리비도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 여기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 팔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팔 때, 자, 매매 계약 이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 빈집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요즘 도시 빈집들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빈집들 몇채 이렇게 사가지고 허물고 거기다 또단 10세대랄지 15세대 이런 식으로 빌라 같은 거 다세대 짓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마찬가지. 이제 세대주가 있다면 아직 살진 않지만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한테는 입주권 주고 또 추가로 더 짓는 것은 일반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 이것도 다 신고하라 지금.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아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일단 매매 계약은 다 해야 되고요. 분양 받을 때 신고해야 되고요. 그다음 분양권 입주권도 뭐 해라? 신고. 그래서 이걸 아까 물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등. 아까 용어 정의에서 부동산 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외에 입주권, 분양권 포함해서 부동산 등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아 토지 건물 그 자체 매매 계약,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 자,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골랄할 때 이거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죠 현재. 그다음 신고 기한.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309페이지입니다. 자, 신고 기한. 그럼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거기 다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자, 신고 기한은 자, 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자, 그래서.
그다음 그럼 누가 이제 신고합니까?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만약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메이드인과 메이드인이 직거래했다. 그러면 누가? 당사자가 신고해라.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든지 공동 신고. 그런데 자, 예외가 있어요. 뭐냐? 당사자 일방의 국가등이야.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일방의 국가등이 있다면 여기서 국가등이란 말은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무슨 무슨 공사 이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국가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누가 국가등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신고한다 안 한다? 우리 일반인들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국가등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손 털어도 돼요. 그다음 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당사자가 공동으로 협조해란 얘기인데 일방이 이 신고를 거부하네? 그러면 신고 생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방이 그때는 이제 뭐 한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공동 신고 원칙인데 예외로 뭐가 있다? 자, 단독 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독 신고는 어떤 경우냐? 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일 때는 국가등이 뭐라냐? 국가등이 이거 단독으로 신고한다. 그 말이에요. 국가등에.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자, 이렇게. 원칙은 공동이지만 예외로 단독.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밑줄 딱딱 치면 되고요. 그 다음. 만일 중개거래일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중개거래일 때는요. 이제 우리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던 얘기잖아요. 그럼 중개거래는 당연히 누가 신고한다? 개공사. 개공사가 신고하죠. 근데 공동중개했어요. 그럼 공동중개했으면 마찬가지 공동신고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공동신고 일방이 또 협조하네. 그럼 이제 또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거. 이런 건다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직거래했으면 누가 신고한다? 당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공부 안 해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나 매매 직거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꼭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관청. 자, 페이지 넘겨서. 자, 310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신고관청. 자, 어디 찾아갑니까? 자, 부동산 등.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군지.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부동산 등 소재지입니다. 그럼 만일 중개거래를 통하여 개공사가 신고할 때, 자, 이거 구분하되 신고관청하고 여러분들은 무엇과? 등록관청. 이것도 시험에서 함정으로 잘 파요.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고,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를 가리켜요,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개공사가 중개를 했을 때 어디다 신고합니까? 등록관청에다 한다. 이렇게 하면 끄뻑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서 조심하라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신고관청, 등록관청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그다음, 자, 우리 이제 공통 신고사항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신고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공통 신고사항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공통이란 말은 아까도 했죠. 토지, 뭐 상가, 주택 이거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뭐다? 똑같이 이거 신고해란 얘기요. 똑같이. 자, 당사자 인적사항 해야 됩니다. 자, 당사자들. 그러니까 메이드인, 매수 인적사항 이거 이제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여기 공통이란 말은 자, 어떤 물건이든 공통이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인적사항 당자에다 동그랗다가. 그 다음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랬네요. 아, 각각 날짜네. 각각 날짜. 각각 날짜도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실은 이거 우리가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고서 나중에 서식에 보면 그 서식에다 그냥 그 써야 한다는 기입하는 란에다 그냥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우리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출제자들이 문제 이거 또 내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줘 버리자 이 말이야 지금 우리.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계속 몇 번씩 나오니까. 그냥 귀찮게 하니까 외워줍시다, 우리. 네. 그럼 각각의 날짜니까 그 날짜 하나만 딱 체크.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 각각 날짜. 그 다음에 이거 묶어서 다 부동산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자,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부동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럼 이거 부동산 묶어서 하나만 하면 돼. 그냥 하나. 부동산에 대한 내용 하나만 동그라미 딱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그거 단속하려고 도입한 거예요. 실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통계 파악을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만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 신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투기 목적 거래 이걸 단속하는 거다, 안 하다? 투기 목적 아니에요? 탈세, 탈세. 실거래가 탈세 목적. 그러니까 투기 목적, 우리 토지 거래 허가는요? 그건 투기 막는 게 투기.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와 이건 제도 취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토지 거래는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그거 검증하는 거고 이것은 실거래가 아니야. 이거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신고해요? 안 해요? 하면 신고? 다 해야 돼요. 검증 내용이 다르니까. 서로. 자,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그래서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쓰면 된다. 그래서, 자, 조건이나 기한이 조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신설됐어요, 최근에.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자, 이제 여기 잘 봐요.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나라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자료 좀 제출하시오.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시오. 뭔가 이렇게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수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관리는 세우게 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도 써. 그래야 이 사람한테 뭐야?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서 예전에 이게 불편하니까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탁관리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 인적사항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공문을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하려고 그냥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외국인 같으면 뭐 며칠 이내에 이렇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이거 하나 이렇게 또 공통이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사 인적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공사 인적사항은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 중개거래시. 그러니까 만약 당사자들이 직거래했어. 직거래했으면 개공사에 대한 것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건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만 씁니다. 그럼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 자기 인적사항 써야 되는, 뭘 써야 되느냐? 사무소 상호. 상호가 뭐겠어요, 이거?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뭐겠어요? 연락처. 소재지. 자, 그러면 개공사 인적사항 이런 것들 상호 연락처 소재지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런다고 그랬죠. 이거 상호가 사무소 명칭이니까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자, 전화번호가 뭐겠어요? 연락처니까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표현만 좀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개공사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무소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이것은 어떨 때만 중개 거래했을 때만. 그러니까 직거래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뭐 그렇게 비중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외우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순서대로 당일 부실 조건. 당일 부실 조건. 왜 당일 부실 조건이에요? 예전에 없던 제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자, 매매 계약하고 깔끔히 끝나야 되는데 또 신고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당일은 상당히 부실하다. 자, 뭐 때문에 부실하다? 신고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신고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일 부실 조건 이런 식으로. 당일 부실 조건. 자, 그다음.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이제. 자, 이것도 최근에 계속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이제 계속 이쪽 부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점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택을 거래했을 때 이제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주택.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주택은요, 법인 외유자. 자, 여기서 법인이 아닌 자니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 자, 법인을 지은 나머지인데 그냥 여러분 개인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개인. 자, 여기를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11페이지 거기 메인 위에 양괄호 3번. 자, 먼저 법인 외유자 여기를 먼저 보세요. 자, 거기 양괄호 3번입니다. 그럼 개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요. 자, 이제 뭘 신고해야 됩니까? 근데 일단 거기 그 문구 맨 끝에 가로 해가지고 내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앞으로 우리 여기 이 신고 파트는요. 그냥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신경 꺼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신경 끄면 돼. 자, 앞으로 국가 등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 신경 끈다. 신경 끈다 이러면 돼요. 앞으로.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 대상 주택입니다. 거기 체크 잘 하세요. 자, 첫째 줄 실거래가 6억 이상인 주택은 그랬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이란 말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우리 주택법상 이게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금액이 얼마짜리든 상관없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즉 비규제 지역이면. 비규제 지역일 때는 실거래가가 얼마일 때만? 6억 이상일 때만. 6억이 기준입니다. 이상. 자,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 6억 이상일 때. 이거 이제 구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뭘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추가 신고. 자, 그 박스. 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뭘 신고해야 되냐? 자,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인데, 자, 중요한 거 이거, 자금 조달. 그러니까 당신이 투기 목적으로 이 주택을 사느냐 아니면 실수요 목적이냐 이걸 검증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기 목적이라면 어때요? 대충 계약금 걸고 전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로 필요해서 산다면 그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기로 했는지. 자, 여기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그럼 이 자금 조달 계획이 뭐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자, 난 열심히 이제 맞벌이 부부로 결혼해서 우리 집 마련하려고 10년 동안 아끼고 아끼고 적금 들어서 나그 적금으로 집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조달 계획이에요. 뭘로 산다? 적금. 그런데 나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기로 했어요. 그럼 대출 받는 게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 나 이번에 부모로부터 임야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임야 팔고요. 그 돈으로 집살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금 조달 계획. 자, 자금 조달 계획 알겠죠? 어떻게 매수 자금을 마련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이거 체크해야 돼.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이라면. 자, 조심하세요. 조정 대상은 안 들어가요. 조정 대상은 안 들어가. 어디만 들어간다? 투기만, 투기만. 그럼 여기 소재 주택은요.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 서류를 또 추가로 내야 돼. 그럼 여기서 자금 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 나 열심히 아끼고 적금 들어서 그 적금으로 집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너 적금 들었어? 적금 통장 사본 내야 돼, 사본. 통장 사본. 저 대출 받기로 했어요. 그럼 대출 계약서 사본 내야 돼. 저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는데, 그럼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 납세 증명서 가지고 와야 돼. 진짜로 상속받았는지. 그래서 그 자금 어떻게 매수 자금을 마련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내란 얘기예요. 투기 과열 지구라면.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저 뒤쪽에 나와요. 자, 우리 314페이지 봐봐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314페이지 거기 박스에 봐봐요. 자, 박스에 보면 거기 나왔잖아요. 만약 은행에다 나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예금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 이번에 주식이나 채권 팔았어요. 주식 팔아서 그 돈으로 해요. 그러면 이거 팔았다는 거, 이 서류 가져오라. 이게 증빙 서류예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러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예.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만이다고요?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자, 입주할지 여부.
그럼 이제 입주한 다음 있지? 예정 시기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입주할 건지 아니면 세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걸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걸 추가로 신고하기 위해서 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서식이, 자, 저 뒤쪽에 나와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써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체크해서, 그래서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추가 신고되는 거예요. 이 서식을 작성해서. 그래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그래요. 뒤에 나와요, 서식이. 자, 그러면, 자, 이 금액 이거 하고, 추가 신고사항 두 가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뭐 간단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자, 이제 310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오세요. 310페이지, 이제 자, 법인. 자, 이제 이번에는 법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거 체크해야 돼. 지역, 그리고 거래 가액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역이란 말은 아까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상관없어요, 법인은. 그리고 거래 가액, 아까 6억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다 법인은 신고해야 돼요. 법인은 지역 상관없습니다. 지역 상관없고 금액도 상관없어요. 자, 법인은. 그 다음, 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경 끄고요. 그 다음에 공급계, 아까 우리 맨 처음 그 법률로부터 분양받는 계약 있죠? 그 분양 계약이랄지 또는 입주권 분양권 전매 계약은 이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자, 왜냐면 이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왜냐면 맨 처음에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은 다 드러나요. 그 계약 내용이.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제 조금 편법으로 이걸 속이거나 악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냐? 자, 먼저 매도 법인이랑 매수 법인 다 공통입니다. 법인이 매도인이건 매수인이 되건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게 법인 현황에 관한 겁니다. 자, 이건 매도 법인, 매수 법인 공통입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가지인데 법인 등기 현황.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기했는지. 자, 법인으로 등기가 됐는지. 그러니까 네가 법인이 아니냐 이거 증명하라는 얘기고. 이게 또 중요해. 거래 상대방과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지. 거래 상대방과 특수 관계. 그럼 이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뭐냐면 거기 우리 교재에도 나왔는데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 이제 법인이 이걸 팝니다. 근데 누구한테 파느냐? 그 법인 대표이사 아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파냐?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 그럼 뭐가 돼? 편법증여잖아. 편법증여.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신분관계 뭐 이거 신고해야 돼. 또 거기 보시면 같은 법인의 이모끼리끼리. 왜냐? 같은 이모끼리끼리 거래하게 되면 또 이거 가격 조정 장난칠 수 있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5억짜리를 10억에 파는 것처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걸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관계면 이거 장난칠 수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구한테 뇌물로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또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뭐 끼리끼리 편법으로 이렇게 뭔가 증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관계. 자, 이것은 매도나 매수나 똑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매수법인. 이건 아까 개인하고 똑같아요. 아까 개인도 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 신고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매수법인은 그 주택 취득 목적. 이제 여기는 이제 취득 목적이란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거 두개 같은 얘기예요. 자, 자금 조달 계획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투기 과열 지구라면 증빙 서류 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입주하는 건데, 법인은 법인 자체가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자기 직원들 기숙사를 쓸 거냐 뭐할 거냐 이렇게 이용 계획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입주 계획이란 말 대신에 뭐다? 이용 계획. 그런데 서식은 똑같아.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걸 가지고 이거 신고하면 돼요. 똑같이. 자, 매수인이라면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매도 법인도 신고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매수인도 이게 하나가 더 있죠. 개인보다는 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 개인보다 하나가 돼 있다. 자, 중요한 거 이거. 법인. 지역, 금액, 불문한다는 거. 법인은. 자, 그다음. 토지. 이거 없다가 또 신설됐어요, 최근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들어왔구나. 자, 이제 4번에 이거. 자, 이번에 이제 토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도 뭐라?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신고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입니까? 자, 먼저 수도권 등하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을 구분해야 돼. 그럼 우리가 수도권이 어디예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가로 안에. 자, 원래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자,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우리. 자, 수도권. 그런데 여기다 등이란 말이 붙으면 여기 어디가 두각이 추가되냐? 세종자치시하고 전국의 광역시. 그래서 이걸 수도권 등. 아무래도 어때요? 대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좀 비싼데잖아요. 자, 그래서 수도권 등 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세종시하고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가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재 토지는요, 자,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이고요. 자, 근데 지분으로 매수할 때는요, 금액이 불문이에요. 이거. 지분으로 매수할 때. 자, 한마디로 이제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말리, 뭐 투자 유치지, 거의 부동산 사기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거 단속하려고 그래요. 그 단속하려고 이제 도입한 건데, 조금 복잡하면 이제 막그 기획부동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팔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단속하려고 말하자면, 네, 만든 건데. 자, 토지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필지를 쪼개서 한 필지에 막 100명이 달려들어. 그럼 100분의 1 지분으로 거래해. 그런 것들은 금액 상관없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는요, 이제 똑같이 아까 주택처럼 6억 이상이에요. 수도권에는. 그리고요, 여기는 수도권에는 지분 매수도 동일하단 말은 마찬가지. 지분 매수도 어떻게 한다고요? 6억 이상.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자, 수도권하고, 아니, 수도권 등하고 수도권 외. 자, 이것만 조금 구분해. 자, 여기는 지분도 6억 이상. 그런데 여기는 지분은 금액 상관없고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신고사항이 뭐예요? 이거 똑같아요. 자. 똑같아. 여기 자금 조달 계획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입주하는 게 아니라 뭐다?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됩니다. 자, 신고사항은 똑같아. 신고사항. 그래서 이제 토지는 이거. 이거 아직 출지 안 됐어요. 도입하고. 도입하고 출지 안 됐으니까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 그럼 추가 신고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계획이 나와요. 자. 제외되는 경우인데, 자, 우리 교재 거기 박스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자, 뭐냐면 항상 이거 똑같대.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다. 또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 갑이란 사람과 만일 국가 등이 이렇게 직접 계약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이건 신고한다 한다. 아까 국가 등이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는 신경 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매수인을 보니까, 자, 갑을 병하고 국가 등 이렇게 공동 매수야. 여기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신경 끈다. 이 말이야. 끈다. 그 다음 이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거래도 마찬가지. 자, 이거.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파트 배울 텐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이거 제출하게 돼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과 거기 이용 계획서를 따로 내야 돼. 그러니까 이미 허가 받을 때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제출했거든요. 자, 이거 허가할 때 다시 설명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거기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하는 거 있죠? 이거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했으니까 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에요.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제외되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산정 방법을 좀 봅시다. 이거 꼼수 부릴까 봐 도입된 게 꼼수. 항상 우리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허점을 교묘하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럼 아까 우리 금액.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그런 것을
꼼수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거기 박스에 있어요. 311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나왔는데. 자, 1회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그러면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계약하면 이게 수도권 등인데, 자, 1억 5천이 나와. 그럼 이거 1억 넘으니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뭐예요? 쪼개서 계약한다니. 이걸 쪼개서. 이렇게 꼼수 부린 거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자, 그래서 한 번의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이면 이 둘을 뭐 한다? 각각을 다 합산해가지고 꼼수 부려서 따로따로 계약처럼 취급하는 걸 막겠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약 체결을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가 있어. 그러니까 마땅한 토지야 돼.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토지는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마땅한 토지야 돼. 마땅한 토지. 그럼 이것도 전체를 원래 하나를 계약해야 되면 금액이 오바되니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 안 하려고. 신고 안 하려고 뭐 있다? 한 6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렇게 나중에 계약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거 1년 내 매수 미리 먼저 계약을 해놓고, 바로 마땅한 그 토지를 한 6개월 지나서 또 사. 그러면 별개 계약인 것처럼 하려고. 근데 이때는 뭐 해버린다? 합산. 그러니까 1년 내 계약한 것은 합산합니다. 그럼 합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간을? 1년,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1년 좀 지나서 해야지. 근데 이제 마땅한 토지를 하더라도 이거 먼저 계약을 한거 먼저 신고했다 그러면 뭐꼭 투기 목적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건 먼저 샀는데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또더 샀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투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합산한다. 자, 여기서 이 말, 이 말, 이 말. 마땅한 토지라는 거. 떨어지는 거 말고요. 그다음. 사용 승인은 받은 건축물. 자,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 가격은 제외.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합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 토지를 뭔가 투기 목적으로 뭐 악용하려고 해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건축물 용도에 맞게 이제 그 토지가 활용되니까 투기 목적으로만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뭐야? 이거. 잘못 나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고 방법. 이거 왜 잘못 나왔네? 자, 신고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방법은 크게, 자,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방문 신고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돼요. 신고 방. 그럼 아까 자,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개거래는 누가 한다고요? 개공사.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신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자, 그 서식을 작성해서 공동으로, 자,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조심하세요. 공동 제출이 아니라 뭐다? 일반. 주로 이제 매수인 측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도 공동으로 제출한다 그랬어. 아까 공동 신고가 원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 신고란 말은 둘이 협조하란 얘기예요. 둘이 손잡고 같이 가서 제출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출은 일방만 하면 돼요. 그때 이제 본인의 신분증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개거래는 이제 누가 신고한다? 이제 개공사가 이제 신고를 하고. 물론 이제 개공사도 본인 신분증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독 신고 아까 나왔죠, 우리 단독 신고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방이 거부하면 이때 서류 두 개가 필요해요. 단독 신고 사유서와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사본인데 이것 가지고 가끔 문제 잘 내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해요. 자, 원래 신고할 때는, 원래 이렇게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면? 필요 없습니다. 뭔만 써서 가면 돼요? 신고서. 이 신고서만 써서 내면 돼요. 계약서 사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을 할 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을 할 때는 왜? 혼자서 계약도 없으면서 계약 있는 것처럼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지네 시세 끌어올리기 위해서. 5억짜리를 파르게 매매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계약이 있었냐? 혼자 왔을 때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 필요해. 이 사람이 어떻게 거부했냐?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이 사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부했는지 그 사유를 해서 이제 제재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국가 등이니까 이건 단독 신고 끄면 되고요. 그다음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넘어서. 자, 315페이지. 자, 315페이지 동그라미 5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보세요. 직거래했으면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 이제 자, 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럼 대신 아무나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출 대응은. 자, 그러면 수임인. 자, 이제 여기. 일방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여기 시켰단 얘기,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나 바쁘니까 네가 좀 이거 제출 좀 하고 와. 알았어요. 그럼 일단 수임 위임을 받은 사람 이제 본인 신분증 내야 되는데 자기한테 시킨 사람한테 이거 가져가야 돼. 서명 또는 날인 있는 위임장하고요. 자, 위임장. 그리고 그 사람. 자, 이 사람의 신분증 사본. 원래 우리가 대리할 때 어때요? 대리권 증명 서면이 뭐가 있어요? 위임장 있죠. 근데 위임장이 아니라 거기 보통 인감 증명서 첨부되잖아요. 중요한 법률 행위할 때. 근데 인감 증명서도 있고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람이 또 악용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몰래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이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버려. 이런 위험 부담이 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식으로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약식으로 그냥 서명 날인 있는 위임장이 돼. 우리 보통 위임장에다 뭘 인감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고 서명 날인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법조문에서도 다 이렇게 바뀌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리 권한 증명 문서를 이렇게 좀더 약식으로. 왜냐면 우리 인감 증명서 꼭 그걸 가져오라 하면 이건 좀 그래. 그걸 이제 악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 자, 그렇게 이렇게 약식. 그리고 이제 이 일방이 법인이라면 이제 법인은 서명 날인 못하니까 인감 도장 찍으라 그거고 법인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 증명서 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법인은 잘안 물어보니까 개인에 대해서만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필요하다. 이거 들고 간다 이러면 돼요. 그다음. 그럼 이제 개공사가 시킬 때는 누구한테 시키냐? 개공사는 누구한테 시킨다? 소공사한테. 자, 개공사는 소공사한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소공사도 이제 대신 가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본인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개공사한테 자, 서명 날인은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이거 필요하냐? 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소공사라는 것만 밝히면 돼. 왜? 소공사는 원래 중개 업무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얼마든지 개공사한테 이거 위임받아서 할수 있다는 거. 소공사라는 것만 밝히면 되니까 굳이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소공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좋죠. 거의 막 계속 이제 막 비슷비슷합니다. 반복.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문 신고는 이제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아이디, 이제 비번 이런 거 회원 가입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입력, 워드 작업으로 입력을 해서 신고하는데. 자, 바빠서 내가 인터넷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냐? 이건 안 돼. 왜? 우리가 서명 날인 대신에 여기서는 공인 인증 거치면 돼요. 근데 공인 인증 거칠 때 남한테 이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우리 인터넷 뱅킹 할때 이거 남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자, 그래서 전자문서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래서 신고서 제출 대행이 없다는 거. 자, 우리 교재 316페이지입니다. 자, 316페이지. 자, 거기 딱 보시. 이것만 딱 기억하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 관리 시스템이란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래계약 시스템이란 말은 일명 전자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 자체를 종이에다 쓰지 않고 이 시스템 자체 내에서 쓰는 걸 말해. 자, 그래서 이걸 일명 전자계약. 예전에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우리 거래계약 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자, 개공사가 여기 이제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접속해서 거래 계약서를 불러와 가지고 워드 작업으로 다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워드 작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서명 날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이게 띵동 날라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서명하는 것처럼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일이 딱또 날라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돼서 엔터를 딱 치면요. 자, 자동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기억나시나요? 그 시스템이시. 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 만일 전자계약 이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연기가 돼 있어요. 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신고서 또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계약서를 종이에다 직접 썼어요. 종이에다 직접 써서 방문 신고하든가 아니면 전자문서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바쁘니까 직접 신고관청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고를 인터넷에서 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계약 자체를 인터넷 이 시스템에서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연계돼 있어가지고 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 자,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 이제 법인 신고서 등 제출인데, 자, 우리 교재 앞으로입니다. 자, 우리 314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그러면, 자, 우리가 신고하러 갈때 방금 그랬잖아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서명 날인하여 뭐 한다? 제출. 그랬죠? 그럼 이제 신고서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뭐예요? 추가 신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주택을 거래했을 때 추가 신고, 토지를 거래했을 때 추가 신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추가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같이 이제 제출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이거. 자, 거기 보시면. 자, 먼저 법인 신고서. 자, 우리 교재. 자, 314페이지 맨 위에 기억. 법인 신고서 제출 그랬죠? 자, 그럼 뭐냐면, 아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 법인이 거래했을 때, 매도법인, 매수법인 공통으로 뭘 한다고요? 법인 현황에 관한 거. 그거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신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법인 신고서예요. 자, 그래서 법인일 때는 이게 원래는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예요. 거기 정식 명칭은 거기 보다시피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말이 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법인 신고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 법인이 주택에 대해 거래했습니다. 매도 법인이건 매수 법인이건 뭘 제출하라고요? 법인 신고서. 이거 신고서 제출할 때 그냥 같이 제출하면 돼요. 왜 추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다음 아까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원래는 입주 계획서로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자,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 거예요? 이 자금 조달은 당연히 누가? 매수인.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매수인이 마련해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걸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야죠. 매도는 여기 관여할 일이 있다 없다. 근데 우리 기출 문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 이렇게 문제 냈어. 아, 매수 자금은 당연히 매수인이 하니까 매수인 단독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또 마찬가지 신고서 낼때뭐 한다? 같이 내면 돼요. 이것은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통. 자,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통 있었죠? 이거 같이 내면 돼요. 같이. 자, 그런데 아까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뭐또 추가로 낸다고요? 증빙. 그럼 이 증빙 서류도 같이 내면 돼요. 이거 낼 때. 자, 낼때 같이 내면 됩니다. 그 다음, 분리 제출입니다. 자, 우리 교재 315페이지로 갑니다. 자, 315페이지 거기, 하나, 둘, 셋, 넷째 줄. 넷째 줄, 분리하여 제출하기 희망하는 경우 그말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 저는요, 이렇게 신고서 낼때 함께 같이 제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같이 제출하지 않고 나 그냥 분리해서 따로 내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그럼 따로 내라 이거야. 그래서 법인 매수인은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내야 되니까. 그럼 이 신고서 내고 나는 이것은 함께 내는 게 아니라 따로 내겠다. 따로 내면 돼. 그냥. 똑같이.
따로 분리. 그다음 법인 또는 매수인 외유자이죠. 아까 우리 제출 대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출할 때는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서류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 줘야죠. 그래서 신고하려는 자에게 서류를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이 서류. 자, 이 서류를 줘란 얘기예요. 이두개 서류를. 왜?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25일 내에 줘야지 늦지 않게 30일 내에 신고하러 가겠죠. 그래서 25일 내에 제공해라 이거. 만일 제공 안 하면 본인이 별도로 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거기 니을번이 그 말이에요. 니을번. 자, 이 내용 간단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자, 그걸 써서 내야 되는데 추가 신고 같은 게 있잖아요. 추가 신고. 그럼 추가 신고 같은 경우는 그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거거든요. 토지 같으면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거 같은 얘기예요. 자, 그거를 함께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분리해서 별도로 제출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 시킬 때는 그 사람한테 제공해주면 돼. 언제까지 제공한다? 25.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절차. 근데 우리 책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고 방법. 그러면 이제 신고 관청이 우리한테 뭘 줘요? 신고 필증. 자, 우리 교재 316페이지. 그럼 이제, 자, 이제 신고가 끝났습니다.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주더라? 지체 없이 줍니다. 신고 필증을.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지체 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고 필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검인 받은 것이 됩니다. 이제 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 말이야,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신고하면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할 필요 없다. 신고 필증, 우리가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인 같으면 절차가 하나가 돼 있어요. 자, 거기 맨 밑에 316페이지. 자, 외국인 같으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절차냐? 자, 신고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고 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이걸 뭐야? 제출해야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자, 그래서 매 분기 이건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요. 자,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다 사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느 정도 부동산을 보유하는지 이거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거 이거.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이제 출제됐습니다. 자,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고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 이걸 받았잖아요. 제출 받았으면 이제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한다는 거. 이거 외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 절차. 그럼 이제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 관청한테 이제 이렇게 신고하러 갈때 아까 서류, 원래 신고서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걸 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같이 제출하는데 방문 신고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 방법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고하는 절차.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더안 했네.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특별자치시장이 어디예요? 세종시장. 세종시장은 시도지사, 충청남 도지사 관할 받아 안 받아, 여기?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 세종시장이라면, 만약 이 신고관청이 세종시장이라면, 세종시장은 다이렉트로 뭐 한다? 국장한테 바로 제출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이제 좀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318페이지 먼저 봅니다. 자, 318페이지 먼저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금지. 우리 중개사법에도 금지행위가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금지행위는 뭐 굳이 다섯 개인데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거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것만 가지고 따로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자, 그러면 딱 보세요. 자, 개공사에게 신고하지 마라. 또 거짓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경우 그랬네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두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개공사가 중개를 했어. 그럼 신고를 누가 해야 돼? 개공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거짓으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네. 그럼 요구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요구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거짓 신고가 돼요. 처벌이 더 무거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차마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해서 당신들 알아서 신고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자,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의무자인데, 지금 이 경우는 당사자 얘네들이 지금 신고 의무자가 아니면서 자기네가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든가 해지 등 신고하도록 조장 방조하는 거. 옆에서 부추기면 돼,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금쟁이. 그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해. 왜? 시세 끌어올리려고. 우리 금쟁이에서 했던 것 때문에 시세 조장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이, 원래 매매가가 5억인데 자기네끼리 이걸 8억에 계약 써가지고 거짓으로 신고해. 지금 8억에 매매했다고 이렇게 신고. 그다음 또 신고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었는데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파기되지도 않았단 얘기잖아요. 않았는데 또 해지 등 신고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 시세 조정 차원에서 거짓으로 신고해요. 그럼 이제 파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시스템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한 거예요, 이걸 노리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파기됐다면 해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만든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지 신고를. 그런데 이제 이걸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지네끼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세 그 상태를 유지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봐봐. 안 외워도 아 이건 다 나쁘구나, 이거 다 나쁘구나. 자, 그래서 금쟁이는 따로 안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섯 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제재 파트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제재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 내용 검증을 보겠습니다. 자, 319페이지 갑니다. 자, 319페이지. 자, 그럼 이제 신고를, 자, 이제 신고 관청이, 자,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검증하는데, 이때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서 검증하는 게 뭘까요 하면, 우리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자, 그래서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주목구구식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체계를 만들어요. 구축 운영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건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자, 나는 이번에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해야지 이러잖아요.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나만 다운 계약서 쓰냐? 물론 주변에서 다 쓰면 금액이 일정하겠죠. 근데 구청에서는요. 하루에도 몇 건이요? 수십 건이 신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루에도. 그러면 무슨 동네, 무슨 아파트, 몇 평대는요? 매매가가 얼마다? 거의 어때요? 비슷비슷하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만 터무니없이 확 낮췄어. 그럼 금방 이거 뽀록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맞춰서 그 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 본다는 얘기 지금. 그럼 이제 이 시스템에 맞춰서 검증을 하는 건 누굴까요? 하면 그 제대로 된 건지. 그건 당연히 누가? 신고 접수를 받은 신고 관청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관청이 검증을 하고요.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네들 세금 거둘 때 참고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자, 구분 잘 하세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건 누구다? 국장이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다? 신고 관청. 검증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검증. 자, 그 다음에 조사. 검증을 해봤더니 이제 의심스러워. 이거 평소에 다른 사람들 매매가 신고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다운 계약 썼는지 어때요? 조사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사. 그 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사. 자, 320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신고관청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고서에 보면 기록을 해야 되는 기재되는 사항이 빠뜨렸다. 그럼 이제 이거 보완하시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아무리 봐도 이건 다운 계약서가 의심스러워.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진짜로 당신들 말이야,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제 자료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거기 320페이지 박스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 거래 계약서는 매매가를 뭐야? 5억으로 해놓고, 신고서에다는 3억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다운이잖아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되지. 일치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또 거기 봐봐요. 통장 입금표. 그러니까, 자, 자기네들은 5억에 계약을 해놓고, 그럼 계약서에도 당연히 뭐, 다운 계약서 쓰려면 계약서에도 3억으로 쓰겠죠. 그런데, 주변 시세가 5억인데 자기네들만 3억에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심스럽잖아요. 그럼, 매매대금 주고받은 거 서류 제출하라고. 그럼 대부분 우리가 통장으로 이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통장에 5억이 찍혀 있어. 그럼 이거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주고받고 한 서류 다 제출하라고 그래, 이거. 그럼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통장에 5억이 찍히게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3억만 찍히게 하고 나머지 현금을 한다든가 뭐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끔 잘해야 돼. 이거 철저히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게 하면 안 돼. 자, 그다음 국토부 장관도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요. 조사를 이것도 신설된 전문이에요.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야, 국장이 직접 나서서. 이거 아직까지 출제 안된 법조문인데 이것도 나올 때 됐어요. 이것도 법조문. 그다음 이제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자, 여러분 조사 조심할게. 이거 조심하세요. 좀 전 우리 외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거 절차 있었죠? 그것과 헷갈려서 맨날 틀려요, 우리 수험생들이. 자, 이것은 뭐냐면 신고 내용 조사한 것을 뭐 한다?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 신고관청이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일단 보고해요. 자, 그런 다음에 시 도지사는 다시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자, 신고관청이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취합해서 매월 1회 보고합니다. 자, 매월 1회. 자, 이것은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럼 시 도지사는 다시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고. 자, 그것과 혼동하면 안 돼, 이거. 그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고하는 겁니다. 자, 32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교재 322페이지. 자, 이거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잘하세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이거. 그래도 저도 이제 이것도 출제 1순위, 이제 이것도. 이것도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지금까지. 외국인 그것은 한번 나왔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정 신청부터 보겠습니다. 자, 322페이지. 자, 이제 복잡한 절차 끝났어. 이제 간단간단해요. 이제. 자, 정정 신청은 뭐냐면 이거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정정은 말 그대로 말 정정 고치겠대 말이죠. 자,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 필증을 받아보니까, 거기 신고한 내용 일부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그럼 잘못 기재되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수정 고치겠다. 이게 정정. 자,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뭐다? 할수 있다. 자, 의무상은 아니고요. 할수 있다. 그런데, 자, 정정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정사항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정정은 한마디로 잘못 기재됐으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고한 내용 중에, 자, 당사자 주소나 뭐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뭐 숫자나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공사 여기. 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나 개공사란 말은 신고 의무자들 단순한 뭐예요? 연락처 이러면 돼. 단순한 연락처에는 숫자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과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건에 대한 건데, 자, 이것들은 이제 다 물건에 대한 것들이요. 그리고 자, 부동산 지목, 면적, 지분, 대지권 비율 다.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당일, 부실, 조건, 신고사항 있었죠? 이때 부가 뭐예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재지, 지목, 면적 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 고칠 수 있다 이러면 돼. 그럼 시험에 나오면요.
잘못 기재됐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도 잘못 기재될 수 있어요. 자, 잘못 기재.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외우냐면, 여기 보니까 주소나 연락처잖아요. 성명은 안 들어가. 성명은 안 들어가요. 성명.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지목 면적 하니까 부동산 소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재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실거래가 가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이걸 차라리 외우세요. 저도 맨날 이것만 외우라고. 근데 시험에 이제 이거 나왔잖아요. 왜 성명은 안 들어가냐면, 갑과 을이 매매를 해놓고, 아까 우리 법인 같으면 지 아들한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특수관계 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과 계약해놓고, 이름이 잘못됐네? 하고 자기 아들로 이름 바꿔. 즉, 거래 당사자 바꿔치기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니까 신고 다시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달라질 때. 또 부동산 소재지. 물건 바꿔치기가 돼. 별 가치도 없는 자, 평당 5천원짜리 맹지를 자, 1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놓고 알짜배기 땅 평당 100만원짜리 그걸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부동산 넘기는 거야. 물건 바꿔치기가 되는 거야. 이건 신고 다시 해야 돼. 실거래가. 자, 5억에 제대로 신고했어요. 그래놓고 금액이 잘못 냈네요. 1억으로 써. 그 뭐예요? 정정 신청을 가장한 다운 계약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은 정정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사자 바꿔치기, 물건 바꿔치기, 금액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이런 건안 돼요. 나머지는 된다 이러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방법입니다. 자, 정정은요, 우리 신고필증 받았잖아요. 그 신고필증에다가 바로 그 잘못 기재된 데 바로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신고필증에 바로 정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정 부분에다 서명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돼요. 자, 뭐든지 우리가 공동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1번. 자, 당사자 주소 연락처 있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단독을 할수 있어요. 이거 내 전화번호가 숫자가 하나 잘못 기재됐네. 이것을 공동으로 꼭 해야 돼요. 그냥 혼자서 이거 번호 좀 잘못됐네요. 이래도 된다는 얘기. 뭐 이런 거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정정 신청은 어디 단다고요? 신고? 이거 따로 서식 없습니다. 이건 따로 서식이 없고. 자, 그럼 다시. 정정은 잘못 기재됐는데 하여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어디 단다? 신고필증. 그리고 여기 사항은 아까 당사자 바꿔치기, 물건 바꿔치기, 금액 바꿔치기 안 된다. 이러면 끝나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정정상 반영해가지고 이제 신고필증을 다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간단히 끝나죠. 그 다음 변경입니다. 변경은 뭐냐? 말 그대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 내용의 일부상이 말 그대로 뭐 변경 바뀌었단 얘기예요. 바뀌었다. 바뀌었으면 이제 변경 신고인데, 대신 이건 절차가 있어요. 등기 신청 전에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등기 신청 전이라. 등기 들어가면 우리 등기부 바꾸려면 뭐예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경정등기, 변경등기 막 복잡하잖아요. 그 전에 좀 해야지. 나중에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그다음. 자, 여기도 변경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변경 신고사항하고 방금 정정사항하고 또 구분해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 변경은요,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요, 자, 모든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말 써줘. 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말 써줘. 그러니까, 지분이 바뀔 수도 있고, 지분 비율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 바뀔 수도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금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금액이 들어가. 아까 정정은? 안 들어갔어. 그럼 왜 여기는 금액이 들어가느냐? 봐봐요. 면적이 바뀌면 금액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 500제곱미터 면적을 자, 사기로 했어요. 얼마에? 5억에. 근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면적을 너무 많으니까 나 300제곱미터만 살래요 해가지고 3억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면적이 줄어드니까 금액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여기는 들어가요. 금액도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럼 여기 뭐예요? 계약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계약금 지급 날짜가 언제예요? 계약 체결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났어. 50일이야. 그럼 계약 날짜 바꿔 뒤로.
이러면 누가 이거 걸리겠어? 아무도 안 걸리지. 그러니까 계약 날짜는 바꾼다, 못 바꾼다? 당연히 바꿀 수가 없죠. 계약 날짜가 변경됐다 말이 돼안 돼? 계약은 이미 했으니까 과거인데. 그럼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중도금 잔금은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서 좀 대출이 사정이 생겼다 늦출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바꿀 수 있죠. 계약 날짜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이미 신고했는데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변경됐습니다. 자, A가 메이드인이고요. 자, B, C, D가 공동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뭐냐? 자, D라는 사람을 E라는 사람은 뭐예요?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럼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아니 다른 사람 한 명을 추가해. 자,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매수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수인이 변경됐습니다. 자, 변경 신고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냐? 일부 이것만 체크. 제외되는 경우만 인정하겠다. 아, 그러면 교체하거나 추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했잖아요. 정정해서 이 사람이 들어간다. 계약 당사자 없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또 여기도 계약 당사자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 당사자 그때 교체하는 거잖아요. 편법으로. 그래서 자기 아들놈 집어넣어가지고 지분 받게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건 당사자 바꿔치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외는, 자, 원래 3명이었다 1명이 빠져. 그럼 이것은 원래 있다가 이건 크게 문제 될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만 들어간다? 제외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법이 허투루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꼼수 부리는 거다 맞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일부, 자, 토지가 있고요, 상가가 있고요, 자, 주택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매매했습니다. 그럼 여기 일부 제외되는 거지, 다른 걸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추가로 더 집어넣는다,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이 또 달라지니까, 물건 바꿔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 다시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뭐만 된다고요? 제외. 이것만 조심하세요. 아,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대. 저는 모의고사 많이 내는데, 여기다 살짝 제외 또는 교체되는 경우, 이렇게 막. 아직까지 출제가 안 돼. 이거 나올 거예요, 곧. 이제 제외. 이거 내기 좋잖아요. 장난치기 딱 좋은데. 그 다음, 절차입니다. 그럼 변경신고는요. 아하, 변경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변경은. 그래서 변경신고 서식이 있고요. 여기다 서명 날인하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 이걸 반영해서 이제 제외 발급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법조문인데 시험에 좀잘 몰라요. 자. 부동산 등 면적 변경이 없이 금액만 바뀔 때. 자, 아까 500제곱미터 매매를 해서 내가 샀는데 300제곱미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5억이었던 게 얼마로 바뀌었단 얘기요? 3억. 그런데 면적은 바뀐 게 없는데 금액만 3억으로 바뀌었대. 그럼 뭐예요? 다운 계약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봐주겠다 이거예요. 뭐 면적이 변동이 없는데 금액만 바뀌었다? 이건 변경 신고를 가장한 다운 계약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 등 이거 첨부해야 돼. 진짜로 니네 금액이 바뀌었는지. 꼼수 부리는 거 못하게. 그래서 여기에 계약서 사본이 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그다음. 자, 이것도 이제, 자,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 이거 이제 흔히 전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분양 가격 선택 품목 이런 것들은요, 일방인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분양 받을 때 뭡니까? 발코니 무료 확장이냐, 아니면 뭐, 이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그냥 일방인 단독으로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굳이 꼭 공동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단독으로. 자,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해제 등 신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해제 등 신고가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자, 해제 등 신고는 앞에 있어요. 앞에. 자,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 봅니다. 자, 해제 등이란 말이 있잖아요. 해제 등은 그거예요. 자, 해제 등은
계약을 하고 신고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거나 또는 뭐요? 해제되거나 이걸 묶어서 이제 해제 등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30일 내에 신고했는데 그 계약이 파기됐어요. 자, 그랬을 때 하는 게 바로 뭐다? 해제 등 신고입니다. 자, 그럼 해제 등 신고는요? 자, 해제 등이 확정될 날은 또 며칠이네? 30일 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해제 등 신고는 누가? 여기 그랬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한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바뀌었어요. 할수 있다 해서 해야 한다로. 자, 아까도 얘기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짜 계약서 써서 신고한다니까.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자, 8억에 신고해요. 그럼 이제 아파트 분야의 회원들끼리끼리 짜고서 계속 짜고서 그런 식으로 신고해. 그러면 아까 검증책에 그 시스템에는 이제 이 동네 아파트는 얼마로 기록이 남아? 8억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야, 그때 이 법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강남에서 이랬어요. 강남에서. 강남 아줌마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계약서 쓰고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면 시스템에는 8억으로 남아. 그래서 안 되겠다. 계약이 파기됐으면 반드시 신고하게끔 의무적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지워버린 거지, 이제. 그러려고, 이게. 할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하야 한다. 그럼 이제 이것은 누가 해야 돼? 거래 당사자죠. 그러면 중개거래 했을 때 개공사가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파기됐어. 그러면 해제 등 신고는 개공사가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이게 할수 있다. 개공사들이 반발을 했어. 아니 우리가 계약 성사시켜주면 됐지. 그거 우리가 또 신고까지 또 해야 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 지네들끼리 짜고서 파기한 걸 갖다 우리가 또 신고 또 해줘야 돼? 그럼 우리 볼일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공사 이건 의무도 아니다.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당사자들이 해야 돼. 당사자들이. 중개거래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들이 해야 돼. 당사자들이. 그다음 여기도 해제 등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다 서명 날인하에 제출합니다. 정정 신청만 없어요. 정정 신청 어디다? 신고 필증. 아까 신고 필증.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변경 신고, 해제 등 신고는 서식이 있어요. 응. 그다음 또 보니까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단독으로 할수 있다. 자, 그러니까 국가 등 여기 조심하세요.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단독으로 여기는 뭐예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뭐다? 할 수. 그러니까 국가 등이 끼면 솔직히 신경 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국가 등이 끼면 왜냐면 아, 국가 등하고 계약하면서 우리가 다운 계약서 써요? 못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당사자 일방이 공동으로 아, 우리가 공동의 원칙인데 거부합니다. 그럼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제 등이 됐다는 것을 입증 서류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서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절차는 비슷해요 우리가 해제 등. 그다음 자 아까 우리 전자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 시스템에서 계약서 썼으니까 당연히 해제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스템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 내에서 이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마찬가지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스템이니까. 같은 시스템이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자, 아까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그것을 반영해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줘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신고 필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확인서, 확인서. 그래서 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여기서는 확인서를 줍니다. 절차. 자, 중요한 거. 이게 법이 바뀐 내용이에요, 이거. 예전에 할수 있다는데.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자, 해제는 뭐다?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얘네들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럼 개공사가, 자, 개공사가 안 했어. 과태료 있다 없다? 당연히 개공사는 의무가 아니니까 과태료가 있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것만. 간단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제재. 자, 325페이지 갑니다.
자, 이 제재도요, 여러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자, 일단 거기 봐봐요. 3년 3천짜리 있죠? 그 다음에 3천만 원 있고요. 5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페이지 넘기면 이제 취득가의 100분의 10, 이렇게 네 가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러면 뭘 기억하냐? 3천만 원짜리만 좀 기억하시면 돼. 3천만 원짜리.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끝나요. 자, 3천만 원짜리. 자, 그럼 먼저 3년 3천 형벌이잖아요. 이거 작년에 신설됐어요. 자,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이 말이 붙어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뭘 저질렀나?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두 가지.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는, 이게 아까 뭐예요? 우리 금지행위에서 했던 시세 조장 차원에서 지네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이걸 8억으로 끌어올리려고 가짜 계약서 써서 신고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주 재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이번에 형벌로 추가됐어요. 형벌로. 또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짓을 해대하는 거. 이거 둘다다 뭐냐면 지네 아파트 시세 조장하는 거, 시세. 그걸 기억하면 돼. 이건 아주 재질이 나빠. 그래서 이거 3년 3천으로 형벌로 부과한 거예요. 원래 이거 3천만 원짜리 과태료에만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이거 두 개가 형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3천만 원짜리 보세요. 제가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3천만 원짜리. 자, 몇 개입니까? 총 3개입니다. 그럼 방금 이두 개가 뭐예요, 이거?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거짓 신고. 해제되지 않은데 거짓 해제 신고. 이거 3년 3천이잖아요. 원래는 여기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였어요. 근데 형벌로 늘어난 거예요. 시세 조장 차원에서 하는 거 아주 재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만일 형벌을 부과받으면, 자, 형벌 부과받으면 굳이 과태료 안 받아. 왜? 형벌이 무거운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형벌을 받았다면 이거 안 받고, 만일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거 과태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해. 이두 개만 기억하세요. 벌써 재질 나쁘잖아요. 시세 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않은데 거짓 해제 등 신고.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그럼 3천만 원짜리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아까 우리가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죠? 실거래가를 의심스러워. 그럼 당신들 말이야. 진짜 이 금액으로 계약했어? 하고 매매 대금 주고받고한 서류 제출해. 그랬잖아요. 그럼 통장 사본 같은 거 내야 돼. 저는 현금 줬는데요. 그럼 현금 영수증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거래가 의심스러운 건데 이것도 재질이 나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도입한 제도거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딱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이게 3천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3개잖아요. 이거 확실히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위에 2개. 이건 뭐다? 3년 3천. 형벌도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3년 3천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아니, 그 3천만 원짜리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이제 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0은요, 실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 3천만 원짜리가 아닌 건다 뭐다? 500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신고 위반이 다 500이에요. 자, 단순히 신고 안 했어요. 공동 신고 거부했어요. 그 다음, 해제 등 신고 의무잖아요. 당사자들이. 근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개공사한테 신고하지 마라, 거짓을 이렇게 요구했어요. 요구. 또, 자, 거짓을 하도록 조장 방조했어요. 그다음,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아니라 뭐다? 그럼 아까 이거 증명 자료는 얼마? 3천. 외의 자료는 지금 500이라는 얘기. 그럼 이 외의 자료가 뭐냐? 아까,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 자금 조달, 항목별 증빙 서류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되거나 거지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법인 신고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서류 있잖아요. 그런 거안 냈을 때가 이거. 그리고 거래 대금은 통장 사본 딱 그렇게 해서 통장 사본, 현금 영수증 사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래 대금이고. 자, 그래서 이거 외의 자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렇게 하세요. 자, 500만 원짜리는. 자, 단순히 안 했어, 안 했어. 신고 안 했다니까요. 신고 안 하고 요구 조장 방조 이러면 돼.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 조장 방조.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 조장 방조. 그리고 외의 자료. 외의 자료 하나. 그러면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이거.
막 앞글자서 다 외우면 그게 일이야. 난 저는 그게 더 힘들던데. 공부할 게 많은데 본인 스스로 더 만들어 막. 그러지 말아야 돼. 그리고 100분의 10. 자, 이것도 바뀌었어요. 100분의 5에다가 5% 했다가 지금 몇 퍼센트로 늘어났어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것도 딱 하나요. 딱. 신고 의무자나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신고를 뭐 했다? 거짓으로 했습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는 아까 얘기했죠. 자, 개공사가 중계를 했어요. 그럼 신고 의무자가 누구다? 개공사. 그런데 신고 의무자 아닌 자면 누가 한다? 당사자. 그리고 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신고? 거짓이 제일 나빠. 거짓이. 그럼 이게 10%, 취득가액의 10%의 양호한테. 자, 그러니까 거짓 신고가 제일 나빠요. 그럼 아까 500만 원 뭐예요? 거짓으로 하라고 뭐예요? 요구. 요구예요. 거짓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실제로 계약을 했어요. 자, 여기는 실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3천만 원짜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뭐다? 거짓인 거예요. 구분하겠어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인 거.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인 거. 그게 3천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고 거짓인 거. 자,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그걸 외우면 끝나요, 여기는. 자, 그다음. 과태료 부과.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험이 안 나와.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됐는데. 이거 아주 좋은데 문제 내기. 자, 일단 과태료 당연히 누가 때릴까요? 신고한 쪽. 이건 당연히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한 쪽은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게 부과 사실 통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자, 팔달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자, 여기 갑이라는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권선구에, 자, A와 B가, 자, 주택에 대하여, 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이거를 누가, 자, 갑이 중개를 했어요. 자, 그럼 신고 누가 해야 돼요? 자, 이거 사례 문제입니다. 자, 모의고사 내놔. 자, 사례 문제. 자, 먼저 신고 누가 한다? 직거래요? 중개거래요? 중개거래는 누가 신고한다? 개공사? 갑. 갑이 신고하잖아요. 자, 1번 지문. 그 다음, 신고 어디다 한다? 팔달구, 권선구.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신고관청에다 해야 돼? 등록관청에다 해. 신고관청. 그럼 신고관청은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소재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갑이 여기다 신고해야죠. 아,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이거 사례 문제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그럼 갑이 신고해야 되는 당사자들. 우리 다운 계약서 쓸 테니까 금액을 줄여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네. 요구하면 돼, 안 돼? 그럼 얘네들 얼마? 얼마? 500만 원. 요구 조장 방조. 요구 500만 원. 그래요? 그럼 갑이 다운 계약서 써서 신고를 했네요? 그럼 갑은 무슨 신고가 될까요? 거짓 신고. 왜? 신고 의무자가, 아까 100분의 10. 신고 의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거짓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공사는 10%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과태료를 누가 때려? 과태료 누가 때린다? 그렇죠. 누가 때려요? 권선구청장이 과태료 500만 원 10% 때리겠죠? 그럼 팔달구 등록관청이죠. 중개사무소니까. 그럼 팔달구에서는 이 갑이 과태료 얻어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신고관청이 등록관청한테, 야, 내가 갑한테 과태료 때렸다. 너도 알고 있어라. 라고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 부과일로부터. 10일 내. 그 말이야. 그래서 아주 좋아요. 사례 문제로.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와. 저는 매번 돼. 매번. 근데 문제 좋지 않아? 이걸 딱 해야 전체 우리 신고를 다 알잖아,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 40문제 전부 사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출제위원 들어가면 저는 다 사례로 낼 거야. 이제 저 죽이러 오겠다, 이제 봐. 자, 이거 어때? 문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례식으로 그래서 딱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있잖아요. 그 봐봐요. 금액 500만 원이야. 쭉 넘어가면 10% 이하 쭉 있죠? 이거 한번 나왔어, 시험에. 자, 외운다, 안 외운다. 아, 저는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것은 그냥 틀려줘야 예입니다. 이런 건 내는 것은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328페이지. 자, 그럼 이제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럼 이제 과태료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합니다라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거나 50% 감경해 주거나 한마디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 그러면 자진 신고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100% 면제입니다. 어떤 경우냐? 신고 안전 조사가 당연히 시작되기 전에 자수해야죠. 이미 걸린 다음에 하면 자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여야 돼. 그러니까 잡아봐. 갑과 을 지네 둘이 직거래했어. 자, 매매를 했어. 그래놓고 공동으로 자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뭐다? 최초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래서 우리 그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공범 있잖아요. 범죄자들. 범죄자들 공범 있으면 어때? 형사가 이놈들 먼저 실토하게 하려고 따로따로 떼어놓고 심문하잖아요. 그래놓고 야, 너 먼저 다 풀어. 그럼 너 절반으로 형량 깎아줄게. 그럼 또 범죄자들 어때? 의리 지킨다고 또그말 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부러 막 말하게 하려고 어때? 꼼수 부리죠, 형사들이.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전화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러지. 뭐야? 그쪽에서 다 실토했다고? 알았어. 이제 나는 두 번째야. 딱 얘기하잖아요. 짬뽕 먹겠다 얘기하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거기다 돼. 너 큰일 났다. 저쪽에서 다 말했다. 네가 의리 지켜봤자 저쪽에서 다 얘기했는데 너 어쩔 거냐. 그러면 이제 그놈이 어때 이제. 아니라고 내가 다 얘기하겠다고. 이미 늦었어 임마. 이제 지금 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그래? 뭐야 한번 얘기해봐. 다 불게 하잖아.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자수하면 봐준대. 그러니까 너 자수해라. 그럼 이제 이놈 독박 씌운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려고 이게 들어왔어. 그러려고. 자 그래서 단독으로 최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일부나 또는 전부, 여기는 전부란 말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 을, 병, 정이 공동 매수야. 이랬을 때는 아무나 혼자 자수해도 되고 아니면 공동 매수인 이들이 전부가 단체로 자수해도 돼. 왜? 이런 바가지 씌우면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 신고한 경우 다 포함한단 말이고. 그다음 당연히 입증 자료 제공해야 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시작되기 전에 뭐라? 단독으로 최초.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이것도 시험에 이제 한번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건 조금 법이 잘못됐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잘못됐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아까 자, 3천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그다음에 10% 이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자수하여 광명 찾냐? 아니에요.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원래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럼 차라리 안 되는 것만 여러분 외우세요. 우리 책에는 다 되는 거 나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차라리. 뭐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는 무슨 자료? 외의 자료. 그리고 3천만 원. 원래 3천만 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있냐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로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두 개가 추가된 거 아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거짓 신고. 그 다음에 해지 등이 안 하는데 거지 이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면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놈들이 깜빡 안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여기 3천만 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의 자료. 이것만 해당돼야 돼. 왜냐? 자,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 신고관청에. 근데 자료 제출 안 했어. 그럼 저 자료 제출 안 했거든요. 자수해야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잖아요. 아니,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제출 안 하고 있어. 자수해야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것만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만. 근데 3천만 원짜리 아까 두 개가 추가되면서 그것 여기 포함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데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자수하면 광명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것도 찾아야 맞잖아요. 거짓 신고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 버린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 3천만 원짜리 해당되는 거가 3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외의 자료 이것만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외삼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외삼촌은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돼. 외삼촌은 아니다. 뭐가 없어 다 있다니까. 지금 거기 3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기억 있잖아요. 기억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이거 다 외우지 말라니까,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외우라니까. 자, 3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분의 10 있잖아요. 그 중에 다 자수할 광명 찾는데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외삼촌. 외삼촌, 이렇게 하라니까요. 나는 되는 거 외울래? 하세요. 저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걸 외우고 나머지는 다 이제 광명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삼촌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양가로 4번은 이제 여기 나와. 이제 이건 다른 거, 이거는. 자, 이제 여기, 조금 이따 나와, 이제. 자, 그럼 50% 관객입니다. 이번에는 50%입니다. 자, 50%는 어떤 경우냐? 자, 오른쪽. 329페이지잖아요. 이제 조사가 시작된 후에, 후. 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신고관청 허위 신고 사실 입증이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협조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놈 분명히 다운계약 쓴것 같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 상태에서 자수하면 그때는 50% 깎아준다는 얘기. 이미 의심스러워 조사가 들어갔는데, 물증이 없다니까, 물증이. 그랬을 때 자수하면 50%.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수하게 만들자, 이 말이죠. 그리고 면제 대상 똑같아요. 외삼촌 안 됩니다. 외삼촌은 안 돼요, 똑같이.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는 후. 전이면 100%, 후면 50%. 그 다음, 감면 불가. 자, 절차는 몰라도 돼요. 양가로 3번 몰라도 되고, 맨 밑에 양가로 4번. 자, 32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입니다. 자, 감면 안 되는 거 어떠냐? 자진신고하려는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벌써 이미 뭐예요? 이미 조사됐잖아요. 이건 자수가 필요 없어요. 이미 적발됐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와요.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면을 받았어. 1년 내. 그럼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거짓 신고해놓고 자수하고, 거짓 신고해놓고 자수하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맞들였어, 이거? 자, 그래서 몇 번? 3회 이상. 그러니까 안 봐줘, 이제. 이건 장난치는 거니까 안 봐주겠다, 이거야. 자, 장난치는 거안 봐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감면. 자, 그러면 이제, 자,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신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신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50페이지. 자, 이거 한 30분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우리. 수업 언제? 내일만 하나요? 모레까지? 내일까지? 수요일, 목요일은 쉬는. 왜또 혼자 모르고 계네? 왜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안 한대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원래 외국인 특례까지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진도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택.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간단합니다. 우리 방금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그 절차 그대로 비슷하게 쫓아오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조심하세요. 임대차 계약은 다 신고합니까? 그게 아니라 뭔만? 주택. 그럼 토지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는요?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함정에 그렇게 팝니다. 주택이란 말도 이제 상가 임대차 해가지고 조건을 살짝 끼워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파니까 조심하세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입니다. 자, 주임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우리 주임법에 따른 주택. 어떤 주택이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주택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도이기만 하면은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 상관없어요. 불법 건물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그거든 얘기야.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다 적용된다. 그 얘기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보증금이 6천만 원 아니면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 이거 조심하세요. 둘다다 이걸 충족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만 6천이 넘던가 아니면 월 차임만 30만 원 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하나만.
자,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지금 한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이거 괄호 해가지고 이거 집어넣어라. 이거 나왔어요. 상당히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죠. 박스 처리해가지고. 그 뒤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임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뭐 한다? 제외. 제외.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있다가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차임 변동이 없단 말은 추가로 뭐 세금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증액을 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 따로 없다. 그런 얘기. 변동이 없으면. 그다음. 자, 이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이건 나올 거. 자, 뭐냐면 대상 지역입니다. 전국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 먼저 특별자치시. 자, 어디예요?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강원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잘 보세요. 시는 다 해당돼, 시. 그다음에 군지역,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게 군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내만. 그러니까 전국의 군이 다 아닙니다. 광역시와 경기도만. 그리고 이제 자치구. 아, 이것 때문에 참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맨날 혼동하고 그래. 자, 자치구가 있고 우리 비자치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치구는 대상 지역이니까. 그럼 비자치구는요? 비자치구는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요, 하예. 여기 시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시 안에 비자치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서울? 특별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랄지 뭐 아니면 광역시도 집어넣으면 되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딱 집어넣으면 자, 그렇게 해버리면 뭐 자치구니까 거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조심하세요. 비자치구도 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자치구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 시는.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읍면 동단이었죠. 지방, 특히 지방. 그런데 이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다음 신고 기한입니다. 자,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30일.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관청은 어디냐? 똑같아요. 주택 소재지. 자, 항상 뭐든지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니까 부동산 소재지, 주택 소재지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신고 관청 권한 일부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읍면 동장한테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군구청장인데 특히 군 지역 있잖아요. 군 시골 같은 군 지역은 이제 읍면도 되고요. 구는 어디에다 동장 이런 데다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하러 어디로 가요? 동주민센터잖아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니까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하게끔 편의를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또 편의를 상 하는 건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신고무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임대차 신고는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개거래 했을 때 개공사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제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는 신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다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귀찮거든. 우리 개공사들이 신고하다 보니까 없던 일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뭐 보수 받는 것도 아니고. 오,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나중에 주택임대차가 들어왔어요. 중개했을 땐 개공사가 신고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어때? 이걸 알잖아요. 피곤하다는 거 못하겠다. 이제 협회 차원에서 반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신고는 개공사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단독 신고 똑같아요.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똑같습니다. 또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이 신고 똑같아요. 그다음 신고사. 자, 그럼 뭐 이거, 너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임대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들 인적 사항 보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적물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이런 거 목적물 현황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증금 월차임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이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자, 이거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계약을 갱신했을 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갱신 요구한 갱신이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임대차 가서 보면,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몇번할수 있어요 하면, 그렇죠, 한번딱할수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한번할수 있는 이 갱신 요건을 행사했냐 안 했냐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는 어때요? 아, 이 사람이 또 계약갱신 요구하면 내가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수 있게끔. 이거 집어든 이거. 자, 그다음. 자, 신고 방법입니다. 자, 방문 신고와 이제 똑같아요, 이거. 거의 같아요. 자, 방문 신고는 일단 공동 신고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당사자가 일단 신고서에, 자, 이거 임대차 계약 신고서입니다.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거. 자, 일단 공동 신고가 뭐든지 원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일방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일방 신고인데, 일방 신고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우리 교재 보고 있어요? 자,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D급번. 자, 여기 잘 보세요. 일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게 공동신고가 원칙이고, 일방신고는 예외인데, 당사자 이제 일방이 어디에다가, 이 신고서에다가. 오,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맹인 가수가 부르는, 테너 가수가 부른 걸로 유명한. 곧 헤어질 시간 됐어요. 맞아요. 조금 이따 타이밍이 조금 일찍 나왔어. 자,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계약서 등을, 자, 임대차 계약서 등을 뭐하고 첨부해서 제출하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임대차 계약은 누가?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러 갈때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꼭 이걸 공동으로 이렇게 써서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자, 신고서에 임차인, 당사자 일방이면 누구겠냐면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돼, 주로. 그래서 혼자서 서명 날인한 다음에 계약서 들고 가서, 왜냐면 계약은 했다는 걸 가지고 와야 돼. 혼자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계약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 계약서 사본 내야 되잖아요. 왜? 계약이 있었다는 건 입증을 해야 되니까. 계약도 없이 혼자서 가짜 계약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 관청에 제출하면 신고 한 걸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엔 계약서 제출 신고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신고서. 자, 여기 보세요. 임대 신고서잖아요. 지금 주택 임대차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라고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데, 자, 여기서는 신고서가 아니라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또 마찬가지 뭐다? 신고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나 또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계약 당사 서명 날인이 있는, 자, 이거 주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뭐 한다?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요, 계약서 이걸 제출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지금, 자,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법. 신고서로 제출해도 되고요, 계약서 제출해도 되고. 구분되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이건 똑같아요. 아까 그 전자 그 거래 신고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똑같고요. 전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 전자 계약, 아까 우리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임대차 계약서도 자 당연히 거기서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전자 계약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과 연계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출한 걸로 본다, 똑같습니다.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신고 관청이 뭘 발급해야 되죠?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항상 지체 없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내줘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이제 우리말 쓰기 위해서 내줘야 한다. 근데 발급한다 이런 말이 이제 익숙하죠, 우리가. 그런데 내줘야 한다. 더 이상해, 어색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안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어린애들 초등학교 딴거 하지 말고 한자 교육시키라고, 한자. 진짜 저는 한자 교육시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1800자는 쓸줄 알아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주는. 중학교 900자, 예전에 고등학교 900자에서 1800, 상형 1800자만 알아도 어딘데. 그러니까 한자를 못 으면 독해가 안 되잖아요. 문해력이 안 돼, 우리나라 요즘 애들. 우리 딸내미도 대학생인데 문과 출신인데 한자를 몰라, 얘. 기가 막혀. 참,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 한자. 근데 써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으로 쓰는 한자를 갖추고 통합시키자 이래요. 저는 적극 찬성이야. 적극 찬성이야. 그래서 어디 가나 통합. 한자 알면 일본에서 간판 거의 다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게 뭐뭐 의자니까. 이것만 하면 다 어디든 무슨 간판 어디 들어가서도 다 확인할 게 있다.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근데 한자는 없애긴 없애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 쓰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쓸 수가 없어요. 그게 한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자, 그다음 변경비 해제. 자, 이거 체크해야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는 이거 체크해야 돼. 자, 아까 부동산 거래는요. 정정 신청과 변경은 뭐 한다?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제 등 신고만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변경도 하여야 한다. 자, 이 차이. 자, 그래서 신고 자, 여기 봐봐.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잖아. 자, 이렇게 가격. 그러니까 보증금 월 차임이 변경되죠. 그러면 우리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걸로 어때? 세금 내야 돼안 내야 돼? 그러니까 보증금 월 차임이 변경돼서 증액됐으면 당연히 세금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의무다 이 말이에요, 변경이. 그래서 여기는 의무예요. 자, 그리고 해제된 때. 자, 그래서 30일 내 공동으로 이것도 하여야 한다.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 임대차는 변경도 뭐다? 의무다. 똑같아. 30일 내 하는 건 똑같아. 그 다음, 정정. 정정만 이제 뭐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정 그대로 뭐 한다? 할수 있다. 자, 잘못 적힐 때 하는 게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정은 그대로 할수 있다.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 작성 제출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계약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서 작성 제출 정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는데, 자, 아까 우리 중개거래 했다 하더라도 개공사는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게 이제 개공사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이거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부탁을 받았어. 자, 여기에 대한 대가로 보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예? 받아야지 고생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받고 해주겠다 이러세요. 혹시라도 부탁하면, 아, 우리는 쓸줄 몰라요 당사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써줄게 여기에 대한 대 작성 수수료 받으세요. 그러면 돼. 알아서 받아. 아마 관행으로 그 지역 사무실 얼마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되잖아요. 글자 한 자당 만 원씩. 자, 준용. 이거 우리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다섯 개 있죠? 똑같아. 검증하는 거, 조사하는 거 똑같이 여기도 적용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제 규정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이거 알아내야 돼.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임차인이,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전입신고하러 가잖아요. 어디로? 동주민센터.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배운 게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그냥 전입신고하세요. 끝. 끝. 뭐하러 이걸 만들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할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아 전입신고하러 가세요. 그러면 돼요. 어쩜. 이러면 끝이야 이거.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들. 그럼 임대사업자들은요, 지네들 그 관련 법률 있잖아요. 민간 임대주택사업법이랄지. 그러면 이런 임대사업자들은 당연히 그게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이거 다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 내용을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해야 되니까 또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했다면, 그 관련 법에 따라 했다면 이것도 뭐 한다? 할 필요 없이 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이렇게 돼. 굳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전청이, 이제 신고 관청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의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확정일자 부의하려면 도장 찍어야 되니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계약서 제출해야 돼, 계약서. 근데 이제 신고서에다도 실은 도장도 찍어요. 그 신고서에다도. 자, 그런데 확정일자 받으니까 좋긴 해요. 그럼 전입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어차피 동주민센터 또 가야 돼. 그럼 여기서 확정일자 받으니까 여기 신고하러 가고, 동주민센터 전입신고하러 또 가고, 두번갈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전입신고하러 가서 그냥 거기서 확정일자 받으면, 물론 비용은 들죠. 비용은 들지만 이거 얼마 된다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보다는 적게 들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입신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어쨌든 이건 알아두세요.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본다. 이거는 어디 가는데 신고관청이에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다 끝나요. 이거면 다 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는요, 딱 뭔만 있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어요. 자,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는 100만 원인데, 자, 다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자체를 안 했어요. 아까 변경과 해제는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의무인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여기. 그러니까 아는 거. 그 다음에 공동신고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거절했어요. 몽땅 다 100만 원이에요. 자, 여기는 몽땅 다 100만 원.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다 뭐다? 100만.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주택임대차하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잖아, 매매. 그것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구분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신고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쭉 있으면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331페이지. 자, 331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잖아요. 그럼 신고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빈칸에다 채우면 돼요. 우리가 암기해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이걸로 문제를 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외워주자 그랬죠? 그래서 당일, 부실, 조건 그런 것들 여기 쓱 쓰라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332페이지입니다. 자, 332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작성 방법이 나와요. 자, 작성 방법.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기 보니까 유의사항도 있고요. 그 밑에 작성 방법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작성 방법이 뭐냐면 방금 앞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식에 보니까 자, 방금 그냥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고요. 333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이걸 줄여서 아까 법인 신고서 그래요. 이걸 줄여서 법인 신고서. 그리고 또 페이지 넘기면 주택취금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법인 신고서. 그 다음에 주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죠? 이게 만약 아까 외의 자료예요, 이거. 아까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통장 사본이랄지,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랄지, 이런 거 사본. 은행에서 지로로 보냈다 그러면 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고, 이게 바로 외의 자료예요. 이거 당연히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 안한게 외의 자료예요. 자, 또 336페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 토지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외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서식을 보면 다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 하기는 뭐하고. 맨 처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잖아요. 그 신고서에 있는 작성 방법만 우리가 공부한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 3, 4월 달할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얽혀. 얽히면 지금까지 해놨던 것도 어때? 막 실타래 꼬이듯이 꼬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설 연휴 끝나면 깨끗이 탈탈 털고 이제 완전히 새로 세팅돼 가지고 올거 아니에요. 잘 알아. 그럼 이제 다음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조금 남겨놔야 돼, 그래도. 그래도 이거 들어봤다, 이런 기억을 남겨놔야 되니까 조금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 서식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나중에 체크해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서식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모의고사에서 뭐 다른 데서 한번은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막 이런 서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알려고 안 해도 돼요. 아시죠? 제가 나중에 꼭 중요한 거 나올 만한 거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돼요. 참고로 그것만 해도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다 풀리고요. 기출문제 더 이상 세부적으로 안 나와. 또 그거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답을 못 찾냐? 아니요. 다답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외국인 특례법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컨디션 우리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전에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는데 최적화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근데 이게 틀어져 버리면 그게 오래 가요. 어떤 사람 막한달 넘게 가요. 그럼 그한달 그냥 날리게 돼. 그러니까 리듬 깨지지 않게. 평소 술안 마시다가 많이 마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날밤새서 고스톱 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벌써 학원비 보태자 해가지고 학원비까지 다 날리고 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특강비 다 쟁겨놔야 되고, 다 나중에 특강 들을 때 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